어디가 있어? 아니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전화기? 아 못 살겠다. 전화기 어디 갔지? 뭐야 갑자기? 어? 아니 갑자기. 아니 근데 주머니에서 전화기 떨어지면 뭐야? 어려 지금 소름이야 지금. 우리 모두 전화 저기 정말... 정학이 씨 우리 모두 정학이를 찾고 있잖아요 지금. 어 저는 뭐 없어지면 나중에 있겠지 이런 편이에요. 너무 시원해요. 뭐야 또 왜 이렇게 황금물 닭 오코노미야끼. 아 오코노미야끼. 아 닭? 예? 닭고기 뭐야? 아니 요 사진은 내가 만든 건가? 아니 아니겠죠. 어 이거 내가 만든 건가? 아니에요. 어 이거 내가 만든 건가? 아니에요. 뭐야? 아니, 내가 있는데? 만든 거 어제. 아니라고. 네가 만든 거지. 가방 내려놔. 내려놓고 가자고. 티 갈아입고 허리띠 차고. 옷 갈아입고. 올까요? 옷 갈아입고 올게요. 어디 둘라고 이거? 이거 탈의실. 아 탈의실? 네. 키 안 가져 그럼? 저는 키 없어요. 응? 아 다시 갖고 올라온다고? 네네네네네. 아 이걸 입고 한다고? 아 이거는 거기다 놓고. 그러니까 탈의실 키를 가져가야지. 탈의실이요? 키 갖고 간 적 한 번도 없는데. 훔쳐가든지 말든지. 아니 옷을 갈아입고 이거 어디다 넣으려고? 그냥 밖에 놨는데. 아이 밖에 야, 키를 가져줘. 키? 아, 아 키는 또 처음 뽑아보네. 키를 가지고 아무거나. 네. 어. 아니 2년 만에 사물함을 처음 쓰는 거야, 그럼? 아니 무슨 만화 캐릭터 같아. 아니 맨날 탈의실에 누가 짐을 한 가득 갖다 놨다고 그러는데 누가 그랬네. 아카를 써야지. 갈아입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뭐 먼저 하지? 가슴, 배그, 등, 가슴, 가슴, 가슴? 계획 세우시는 거 같아요. 계획 세우는 거. 아, PT 안 받고? 자세가 되게 이쁘시네요. 아, 그래요? 뭐야? 더 힘들겠다. 올리십시오. 아, 됐습니다. 맞아, 맞아, 맞아. 아, 이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 글쎄요. 아. 에이? 아, 저, 이거 무슨 행동이지? 강희야, 이거 다리 쳐준 거야? 이거 뭐죠, 이거? 아, 가슴 운동은 가슴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가슴만 가만히 있으면 돼. 지금도 가슴 운동 중이세요, 그럼? 진짜 인류의 세포처럼 여러 가지 세포가 있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강희의 맞아. 세포. 야, 딸. 으아. 아이고, 시원해. 관장입니다. 봤나 보다, 멀리서. 아, 그렇게 처먹는데 어떻게 그냥 줘? 다시, 똑바로 쳐다봐. 지금 누가 회장님? 티타임 하라 그랬어? 지금 누가 회장님? 티타임 하라 그랬어? 아, 무서워요, 호랑이 관장님. 네. 이거 이렇게 운동하면 어떡해. 아, 이거. 얘 척추 나가, 이러다가. 위에서 봐도 바가 일정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뭐 했어? 이거 두 번 했어요. 가슴부터 해, 운동 오늘? 힘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왜? 저는 왜 이렇게 짧게 잡았어? 아, 나는. 여기 좁게 잡았어. 여기 잡아야지, 좀 더. 조금 잠깐. 뭐야, 왜 이래, 이 형? 여기 좁게 잡았어. 여기 잡아야지, 좀 더. 조금 잠깐. 아, 왜 이렇게 순하셔? 그니까. 이런 사람이 아닌데? 잠깐. 오케이. 해봐. 왜 까먹어, 왜? 첫 세트 때 몇 개 했는데? 10개. 10개. 근데 힘이 하나도 없어, 둘.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저렇게 하면 잘 올라가요.
근데 힘이 하나도 없어, 둘. 이거 왜 이래? 이러니까 힘이 없지, 내려놔, 내려. 이러니까 힘이 없지, 내려놔, 내려. 왜 이렇게 힘이 하나도 해봐, 해봐. 네. 여섯, 할 수 있어? 10개 하나. 어머머. 할 수 있어? 여섯. 여섯, 두 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두 개 할 수 있어? 아유, 화내실 법한데. 아, 근데 관절이 다 유해졌어. 이 모드가 다른데요? 아예 달라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아, 힘이 하나도 없어. 오케이. 잘했어. 핸드폰 챙기고. 잘했어? 어머, 원래 저런 분 아니잖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했어라는 말 아예 안 해. 배우분들도 그렇고 개그맨분들도 그렇고 센케 분들이 저한텐 다 되게 잘해주세요. 그 수기 언니도 잘해주고요. 배우분들도 막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배우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다 잘해주셨어요. 좀 모질라 보이나? 아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강희 씨의 특유의 평온하고 힐링. 네, 그런 말투 때문에 사람들에게 좀 약간 녹아지는 매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쌍꺼풀 수술했을 때 최강희 씨가 병원에 같이 가줬거든요. 제 운전 초보 때. 그래서 제가 눈을 이렇게 부어있으니까 운전을 못하니까 나를 운전해달라고 계속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찜질해가지고 이제 막 눈도 엉망인 것 같고 아유 나 잘못한 것 같아 괜히 했나 봐 말고 하고 있는데 언니 괜찮아 되게 든든하게 또 운전도 해주고 이렇게 막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래 아이 몰라 아이 붓기 빠져야 붓기 되겠지 말면서 막 가고 있는데 퉁 소리가 나서 강희야 뭐야 했더니 어 아니야 그러길래 진짜 아닌 줄 알았어요. 내려서 이제 보려고 했더니 강희야 여기 사이드미러 어디였어? 강희야 여기 사이드미러 어디였어? 날라갔더라고. 강희야 여기 사이드미러 어디 갔어? 아까 병목에서 트럭이 치고 갔어. 치고 갔어. 그걸로. 근데 항의도 안 했어. 화도 못 내겠다. 트럭이 치고 간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같으면 화내지, 화내지. 바로 문 열고 나가죠. 뽑은 지 얼마 안 된 차에 사이드미러 말이 돼 뭐 이렇게 됐는데. 아, 그 선배님 차였어요? 왜 제 차였어요? 왜 제 차였어요? 차가 없어 없었고 내 차가 운전해준다고 하는데 뽑은 지 얼마 안 된 차. 근데 제가 화 안 냈어. 네. 어 그랬어? 그래 사고 안 났으니까 다행이다. 어머. 근데 그리고 지나갔는데 그게 생각해서 너무 웃긴 거예요. 백미로 날아간 거를 누나가 얘기해서 알았지? 아니죠 바보예요. 너무 당황했어. 지금 온 게 아니야. 해야지. 어이 뭐야 갑자기? 야 등근이 화났다 화났어. 경나 있는데. 이제 진짜가 나온다. 오. 저게 절로 맞아 맞아? 잠깐만 이거 맞아? 진짜 맞아? 아니야 이게 땡겨야지. 이걸로 하는 게 맞아? 이거 원래 약간 이렇게 가지 않아? 이리로 가는 거지. 이거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이런 아니 지금 강희 씨 이거 누구한테 배운 거야? 간장님. 저렇게 해도 등이 나오잖아요. 그게 맞는 거겠지. 이마 운동 아니야? 또 이렇게 한 거야? 또 이렇게 한 거야? 15. 아까 네. 이렇게 했지? 네. 봐봐. 내리고 가라 그랬잖아. 아, 그래. 내 내리고 가라 그랬잖아. 아, 맞다. 얼굴에다 하래. 다 페이스북. 아니, 손님 아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내가 맨날 보고 있는 거야. 아, 맞다. 대개는 이렇게 하면 여자분이 어깨가 올라가고 승모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거든요? 손님 아닌 거예요. 손이. 두 번 더 하고 와. 두 번 더 하고. 복근하기. 아니 무슨 복근이야. 한 번만 더 그래. 한 번만. 아니 뭔가 어수선하게 뭐 하는데 딱히 뭘 혼낼 건 없는 것 같아. 맞아요. 그럼 맞아요. 그거야. 뭐라고 그거 하기도 애매하고 뭐 애매해. 그거 좀 그래. 그래서 꼼꼼히 그렇지. 운동진. 꼼꼼히. 아유 불안하다. 어머? 어디 가요? 그렇지.
먹던 물 찾는 거야? 어디 갔어? 아니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전화기. 아 못 살겠다. 그냥 목에 걸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에 걸어둔 거 전화기 있으세요? 검정색이면 잘 안 보이잖아요. 가방 안에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네. 주머니. 찾아보세요. 아이 정말. 전화기 어디 갔지? 뭐야 갑자기? 아니 갑자기. 거기야. 아니 근데 주머니에서 전화기 떨어진 시점이 이게. 뭐야? 어, 나 지금 소름이야. 우리 모두 저기 전화... 저기 정말... 정원 씨, 우리 모두 저기 찾고 있잖아요 지금. 어, 저는 뭐 없어지면 나중에 있겠지 이런 편이에요. 너무 시원해요. 뭐야, 또 왜 이렇게? 아, 어이 깜짝 놀래. 뭐 하는 거야? 끝? 아이고, 알아도 깜짝 놀랐잖아. 관장님, 뭐? 저한테 전화 한 번만 해주세요. 왜? 전화기 잊어버려가지고. 아이고, 왜 또 전화기 잊어버렸어? 아, 제발, 벨로 돼 있어야 되는데. 아유, 미치겠다, 좀. 강의랑 있으면은 하루가 전원이 꺼져 있다는데? 전화기 꺼져 있대. 있어? 어머, 어머, 나 이거 어떻게? 진짜로? 저쪽으로 갔다가. 아, 이거 넓어 또. 아, 이거 이렇게 그냥. 설명해 줘. 아, 여기 보라색. 그래. 어, 이거 아니야, 이거? 우와, 왔다, 왔다. 아, 다행이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그냥 엄청 할 일이 많았네. 아유. 아, 전화기를 어떻게.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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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가야지. 길을 잊으면 어떡해. 이게 어디야? 집? 집으로 들어가는 거야? 누구네 집이야? 좋은 집. 아, 지금 남의 집인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어? 어머, 진짜 청소도구 갖고 왔어. 이게 뭐? 아, 저게 다 청소도구구나. 제가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죠. 아르바요? 청소 아르바이트 아, 하고 청소? 있어요. 청소? 야, 진짜다. 제가 연기 말고 뭘 잘하는지 생각해봤다고 했잖아요. 이것저것 시도도 해보고. 근데 제가 청소는 좋아하고 엄마한테 칭찬도 많이 받아요. 너가 청소하면 집이 너무 깨끗하다. 전 자부심이 있었어요. 원래 청소도 잘하시는 분들은 진짜 잘하잖아. 노하우 있었죠. 아니? 오. 체크인. 아 들어왔다고? 집주인분한테 지금 보내신 거구나. 송은이 씨. 아~ 송은이 씨 집이야? 아유, 누나네 집이야. 저예요. 아~ 저를 고용해 주셨어요. 그게 이상하게 입금되는 순간 그렇게 되더라고요. 30분만 자고 시작할게요. 김숙 씨 집 1년 넘게 했고요. 송은이 씨 집도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제가 가장 연예인한테 맞는 가사 도우미다. 어필을 하더라고요, 저희한테 또. 연예인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 사생활도 있고 그 마음을 알아서 편지 같은 것도 이렇게 안 열고 안 열고. 그건 또 만족하니까 그렇게 오래 쓰셨겠지. 오, 집이 너무 예쁘다. 아침에 금방 나오더라고. 깔끔하다. 와, 집 예쁘다. 송은이 만극하옵니다. 우리 사모님. 청소하는 모습은 처음 보시는 거잖아요. 네, 저 처음 봐요. 저도 처음 봐요. 아, 본인은 봤잖아요, 지금. 거울하면서 못 봤어요, 거울하면서? 못 봤어요. 네, 환기부터 하면서. 네네. 이거 뒤집어? 어머 어머 어머. 이거 뒤집어서 올려? 어머 어머. 걸상 걸상. 걸상이요?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해. 그런 거야. 와. 옛날에 교실 청소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요. 맞죠. 위험하다. 응? 뭐? 방망이는 왜? 아, 저것도 있었어?
저거 해야 돼. 저거 털어야 돼. 네, 한... 어머, 어머. 야. 그니까 지금 위에부터 어머. 다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아래 하려고, 그죠? 네, 먼지 다 털고. 네. 왔어. 뭘? 뭘? 짐을 잔뜩 갖고 왔는데 원룸 청소기 안 갖고 왔어. 제 최애 청소기. 네? 청소기요? 원룸 청소기 있어요. 센 거 말고 얇아가지고 바닥 다 들어가는 거. 아, 우리 집에 있는 걸로 안 한 거야? 저 제 거 갖고 다녀요. 아, 몰랐어, 몰랐어. 아, 진짜. 왜? 얘 안 갖고 왔어. 개박그릇 옆에 집에 고양이가 있는데 저거 저건데 아 저구나 아 저거 이거 왜 어떡해 아 뭐 이것만 갖고 대박 갖고 온 거예요? 몸체가 없는 거야 아무것도 안 갖고 온 적도 있어요 아무것도 그리고 심지어 청소기를 두고 온 적도 있어요 거실에 아 반대로 두고 온 적도 있구나 브라지아를 훔쳐왔대요 아니 가방에 언니 속옷이 들어있더라고요 네. 아 그걸 왜 훔쳐가냐고 나는 브라자를 그래서 김숙 씨네 집에서 빨아서 얼굴을... 줬어요 6시, 4시, 5시. 오케이, 오케이. 완전 프로다. 야, 꼼꼼하다, 진짜. 진짜, 가희 씨가 다녀가면 먼지가 없어요. 오. 저런 데 먼지 안 털잖아요. 그쵸? 보이는 데만 하지. 야, 꼼꼼하다. 와 저기 뭐 있다. 어머. 와 여기 냈다고? 야, 여기 보통 이사 갈 때까지 안 치우는데. 아 근데 진짜 꼼꼼하게 해줘요. 아 이제 물로. 저 제품을 다 챙겨왔다는 게 진짜. 네. 야. 대박이다. 귀여워. 제일 좋아하는 칡칡이. 칡칡이? 물이 나오고? 물이 나와서 너무 좋아요. 물 나오는 거 좋다. 왜냐면 중간에 마르거든요. 네네네. 어, 맞아요. 바닥이 끈적거리지 않고 보슬보슬거리는 게 너무 좋고 반짝반짝거리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호텔식 청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 개운해. 아, 개운해라. 계속 바꾸고 부딪히고 떨어뜨리고 뭐 좀 낫네요 손소빈 네. 저는 전혀 부딪힌 적이 없거든요 어 에탄올 저 엄청 좋아해요 에탄올? 나도 옛날에 에탄올 엄청 쓰는데 그쵸 에탄올 이게 뭐냐면 마지막에 물 청소한 다음에 에탄올로 마지막에 되는 제품들만 이렇게 에탄올 한번 쫙 하고 짐은 싹 지우고 아 짐은 청소할 때 또 막 신나시나 보다 엄청 신나요 어 뭔가 엔돌핀 확 도나 보다 본인만 하는 뭐 청소 노하우 같은 것도 있어요? 창틀 같은 경우는 그 비 올 때 청소하면 엄청 좋아요 또? 비 올 때 창틀에다가 신문지 찢어서 이렇게 서서상 놓은 다음에 썼던 나무젓가락 젓가락으로 이렇게 쫙 해서 쫙 긁어먹으면은 진짜 좋아요 자동차도 혹시 청소하시나요? 저기요 배우예요 작품 들어간다고 언니고 언니고
너무 선풍기 들여놔야지 들여놔야지 그러다가 놔둔 건데 저게 열심히 닦는 줄 알았으면 들여놓을 걸 그랬다 진작에. 아, 좀만 견디면 여름이에요 또. 아 그런가? 야 제대로다. 이야. 아, 야 진짜 호텔이네. 믿을만하네요 진짜 이 업체. 우와. 아우 딱 집에 들어왔을 때 기분 좋을 것 같아.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어. 최고지. 이야 창틀까지. 바깥 창틀까지. 아 날 새겠다 이거. 안 되는데. 못하게. 어. 뒤돌아보지 마. 나가야 돼. 뒤돌아보지 마. 마지막 체크하나. 와, 어머 어머. 와. 디테일. 저 도구는 뭐예요? 저 도구? 그냥 아무 도구예요. 면도기 아니야? 부드럽게 부드러운 플라스틱. 근데 되게 잘 된다. 그래, 저렇게 들어가는 거야. 되게 잘 된다. 잘 된다 저거. 야. 이야. 오. 비포. 오. 슝 자우리 김광선. 응? 어디 가는 거지? 아 티셔츠에다가? 아 이거 접으려고. 각 잡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거 아이디어 좋은데? 아이디어 좋은데? 이거 우와. 너무 편해. 엘피판으로? 우와. 이거 어떻게, 어머. 엘피판 하나 사야겠다. 헹궈야 안 저거 때문에? 어. 우와. 우와. 아니 항상 가면 티셔츠가 우와. 이렇게 세각이 돼 있는 거예요. 엘피판 사야겠다. 야 최고다 최고. 진짜 나 진짜 많이 배웁니다. 아이고 완벽 깨끗하다. 이거 보니까 청소하고 싶어져. 맞아요. 안 할 거잖아. 거짓말하네. 안 할 거잖아. 나 저거 닦아놓는지 몰랐어. 항상 닦습니다. 근데 저 가스레인지 닦는 거 힘든데. 어? 아 개운해. 오 깨끗하다. 오 깨끗해라. 아, 저 그럼 수전에 얼굴 비치는 걸 또. 얼굴 비춰요, 진짜. 아~ 에탄올 여신이네. 에탄올 갖고 해봐야 되겠다, 나도. 에탄올이네. 반짝. 오! 이거 봐, 이거 봐요. 와~ 호텔 느낌, 호텔 느낌. 업체다, 업체. 아, 사랑스럽다. 아, 귀여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 아니, 그럼 나름대로 자기가 규칙이 있어. 귀엽고 사랑스러워. 어, 규칙이 있어. 너무 잘한다, 어머. 이렇게 여러분 저거는 호텔 가면 돼 있는 거. 어 맞아 맞아. 아, 하면 저 하면서 웃잖아요 지금 재밌어서. 보세요 보세요. 제발 그냥 접어놓으라고. 아, 아~ 어머 어머 어머. 우와. 와, 아니, 알바로 호텔을 왜 썼어요? 김밥 한 개. 김밥 4줄 넣었습니다. 김밥이래 귀여워.
야. 진짜 좋나 봐. 너무 잘한다. 아, 이거구나. 어, 감동이다. 항상 먹을 거 싸놔요. 어머, 송 선배. 저 혼자 사니까. 집에 들어올 때 네가 다녀간 온기가 느껴져서 좋았는데 아쉽다. 오늘이 마지막 청소 날이에요. 아쉽겠다. 느슨해지면 언제라도 또 놀다가 가. 어, 은희 양입니다. 제사용. 체크아웃입니다. 언니는 자주 못 봐도 언니 집을 보는 게 행복했어. 언니 집을 보는 게 행복했다. 하, 되게 아름다운 우정이다. 어머머. 청소도 청소인데 온기가 막 다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그게 구석구석 느껴져서 사실은 너무 좋았죠. 어, 다 우리 청취자인 것 같아. 어떡해. 어, 팬미팅 같아요. 어, 팬미팅 같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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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녕하세요. 야. 어, 이거 많이 오셨네. 너무 힐링이야. 진팬들이네. 와. 야. 영화 음악을 진행하면서 이런 거 너무 이벤트 훌륭한데요, 진짜. 안녕하세요, 피디님. 오늘 팬미팅이에요. 팬미팅이에요, 팬미팅. 저 너무 놀랐어요. 그 청취자분들이 다 저의 팬이셨어요. 예? 저는 몰랐어요. 아, 몰랐어. 아, 그 생각을 못했네. 아, 청취율 1위도 했다면서요. 아, 청취율 1위 했어. 오, 감사합니다. 그 시간에 11시가 굉장히 또 잠잠씨 덕도 크지 않았나. 인정하겠습니다. 아유, 겸손해라. 그러게. 아, 진짜. 어? 오랜만이에요. 나 게시판 하나 보고 있어. 네. 영화입니다. 바뀌었어? 이번에도 바뀌었어요. 학교 때려쳤어? 네. 어? 다 알고 있네. 전 아이들과 수업 시간에 최영음 라디오를 같이 들은 기억이요. 저도 기억나요. 여기 초등학교 한 반이 다 참여했었죠, 6학년? 맞죠? 사진도 어, 같이 피라 브라운 네. 님이시구나. 와. 와, 아이들도 다 기억하는구나. 근데 이런 것도 어떻게 다 기억해요? 그니까. 재밌겠다. 진짜 많이 오셨다. 어, 맞아. 보스를 제가 뒤로 가면 안 될까요? 괜찮아요. 얼굴이 너무 작아. 저런 분들 계셔. 시원해, 아이스. 이거 여기에다가 응? 어? 어? 누구지? 말 조심하세요. 뭘 해요? 양치승 관장이다. 어머, 선물? 어머, 관장님. 아니. 이거 영화야, 드라마야. 아, 진짜 서프라이즈예요? 네. 우리. 와. 뭘 갖고 온 거야? 관장님. 어. 이거 뭐예요? 아니, 나 이거 노크만 가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여기 있었어? 아니 근데 떡볶이 해왔어, 떡볶이. 직접 만들었다고요? 아, 떡볶이를 해와요? 저거. 오늘 찬찬히 나왔어요. 취재들하고 뭐를 한다고? 영화 보고 싶다고 제가 그랬었는데 그걸 몇 시에요? 근데? 7시 반에. 저녁 7시 반에 어디서? 이수 아데온. 거기서 한다고? 기다려주려고, 와. 으쌰! 간장님 안 드세요? 나는 좀 더. 아, 근데 여기 가서 내 떡볶이만 먹어보고 싶네. 나도. 아, 진짜. 지금 이게 100인분이라. 어머! 이게 실패하면 끝장이야. 야, 딸내미가 스타래도 되게 힘들겠어. 아버지. 와. 부스러워자. 떡볶이에 이게 들어간다고? 뭐 그냥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없어요, 없어요. 이런 분들은 대용량 맞아요. 우와! 아, 로제 느낌이요. 아, 로제니까. 아. 휘핑크림까지. 아. 와. 이 귀한 거를, 와. 이렇게 따로 삶았나 봐. 너무 맛있겠다. 와. 우와! 야, 전화가 털린다, 씨. 털려. 아, 너무 많아. 이야. 세상에.
헬스장이죠, 이거? 네. 헬스장 안에 식당 배고파. 만들어놨어. 여러분, 그 맛있게 이거 떡볶이 돈 주고 못 사 먹어요. 감사합니다. 와, 관장님 대박. 아, 나는 이거 어떻게 가? 이때 진짜 감동했을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 저도 그렇고 관장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을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관장님 사기 많이 당해서 그런가? 사기 많이 당했지. 저 사기 어떻게 당해요? 당한지 모를 텐데. 맞아. 뭔지 이게 사기인지 뭔지 모를 것 같아, 언니. 건강한 멘탈이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십시오. 떡볶이 드시고요. 네네. 우리 저기 봐, 최강희 배우 잘 부탁드립니다. 이야. 네. 와. 든든하다. 자, 떡볶이 가져가세요. 떡볶이 가져가세요. 그래 가져가세요. 아, 맛있어요. 아, 고맙습니다. 네네. 아, 이거 맛있네. 아, 내가 알던 원장님이 아닌데. 우리 이런 미소를 나 처음 보는데요? 자, 구도 잘 맞추시고 자, 좀 예쁘게 자, 하나, 둘, 셋 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나왔습니다. 네, 다 왔어요. 관장님이 전참 씨 이후에 이 아버지에 몰입하신 것 같아요. 캐릭터야.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제 아버지인 줄 아시는 것 같아요. 어머. 오, 깜짝이야. 오, 무서워. 실수로 버튼 눌렀다가 너무 놀랐어. 아, 누나. 누나야. 언니. 언니. 아유, 누나야. 야. 김우석 씨. 슬기. 왜, 뭐야? 혼자 사는 집 처음 보잖아. 얼마 전에 은희 언니 왔다 가고 수기 언니가 우리 집에 한 번도 못 와봤다고 이번에 수기 언니가 온 거예요. 아. 우리 20년 넘죠. 20년이나 되셨어요. 야, 대단하다. 와, 와. 만원 회복. 이거 만원 회복대다. 어머, 어머, 선배님 진짜 뭐 젊은 강에 걸려 먹고 우리가. 우와. 근데 이런 모임 너무 부럽다. 그러니까요. 건강하다 진짜. 오, 야, 좋은데? 여기 거실이고. 거실이고. 이거 친구 집 거잖아. 맞아. 그 집에 이게 없어져가지고 너무 불편하더라고. 에이? 이거 어떻게 알아? 그 물건 잘 안 사니까 돌려 쓰거든. 아, 진짜? 아. 쇼파는 바위 엄마 건데 저한테 왔다가 송은이 씨 집 쇼파가 꺼졌어요. 그 거기로 가요. 제가 이제 저 쇼파 가꿀 예정이에요. 근데 그 송은이 언니 집에 꺼진 쇼파가 바위 엄마네로 간대요? 모르겠어요. 필요하대요. 아니, 바위 엄마라고 그 또 한 명 있어요. 수기 말고. 아. 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서로. 언제부터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돌려 쓰는 거는?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와, 너무 좋다, 근데. 네. 이거 언니가 준 거 매트리스예요. 뭐? 아, 매트리스. 야, 매트리스. 이거 좀 큰 걸로 했다며, 근데. 야, 이거 누구 건지 알아? 송은이 언니 거야. 아, 이게 은희 언니 거야? 은희 언니 거. 원래 송은이 언니 거예요. 아. 내가 좀 쓰다가 그다음 네가 쓰는 거고 내가 쓰다가 다시 친구가 쓰다가 나한테 다시 온 거고. 맞아. 지금 가구가 지금 다 덜고 돌아가지고. 맞아. 또 뭐 필요한 거 없어? 아직 얼마나 된 이거요? 2000년대 초반에 산 거예요. 예? 그거 안 꺼졌어요. 안 꺼졌어요. 그 거진 20년 된 거네. 예. 꺼고. 야, 좀 오야. 나왔어? 오야. 언니 온다고 생전 안 입던 옷을 한번 입혀봤어. 아, 손님 와가지고 옷 입혔구나. 네. 얘 진짜, 얘는 진짜 순하다. 귀여워. 언니한테 뭔가 복종하는 느낌이 있다. 그럼, 애도 고양이들 날 그렇게 따르더라. 수희가 고양이상이라. 김숙이다, 김숙. 그래서 내가 봐봐. 내가 안 쓰는 걸 가져왔는데 보여줄게. 또 나오는 거 하는구나. 우유다. 안 쓴, 우유 아니고. 야, 진짜 많다. 자, 일단 내가
지금 뭘 가져왔냐면 이거는 차 마시라고. 예. 차 마시고. 차 너무 갖고 싶었는데. 아. 그럼 이런 거 필요해? 디퓨저. 이거 와인도 하나 가져왔어. 어, 아, 그리고 이거 가져. 아, 내가 싫어하겠다. 뭔데? 쓰레기 되게 많은데. 뭔데 뭔데? 아니 우리 차 이런 거 좋아하니까. 뭔데? 뭐야? 왜? 뭐야? 이거 종이잖아. 아니 안에 뭐가 들어있어? 저 이때가 제일 좋지 않아요? 뭐가 들어있는지. 아, 이 설레는 마음. 네네. 뭐야 뭐야? 열어보면 되잖아. 뭔데? 그냥 뭐길 바라는데. 근데 강희가 싫어하는 쓰레기 엄청 나온. 이거 또 사용하면 돼. 다시 쓰면 돼 언니. 어머. 뭔데? 커피잔이야. 오 예뻐. 예쁘다. 예뻐 예뻐. 얘 너무 좋아. 이거 우리랑 나랑 쓸게. 시리얼 개 먹으면 맛있겠다 저게 다. 이거 내가 샀어. 아 이거 이따가 갈 때 줄게. 아 줘 지금. 아니, 갈 때 줘. 아 지금 줘. 뭔데? 갈 때 줘. 아 너 까먹어서 안 줘. 지금. 갈 때 줘. 아 갖고 와 빨리. 갈 때 줘야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언니 거다. 그리고 언니 청소할 때 그것 때문에 쿠폰 만들었어. 쿠폰? 응. 급할 때 청소 쿠폰. 전신부로. 우와. 우와. 촬영 기간도 상관없대. 우와! 임기가 3년! 어, 대박! 불 끄고 와, 뭐. 그거 있잖아. 택배 진짜? 받아와, 이런 거. 진짜야, 이거? 어. 나 너무 좋아. 야, 이거 필요 없어. 이것만 받아줘. 나 이거 너무 좋아. 유효기간 3년. 안 돼, 이거 들고 와야 돼. 뭔데? 그거 언니가 지금 좀 어색하네. 뭐가 어색해? 좋은 걸 많이 준대. 내 거가 너무... 아우, 씨, 뭐야, 이거? 뭐야? 선물. 아, 컵이네? 간장 종지. 귀여워. 뭘 주고 먹냐, 여기서? 간장 종지 필요해. 필요한 거 산 거야. 아, 진짜 필요해. 진짜 필요해. 케첩 짜갖고 포테이토 이렇게 해. 어, 포테이토 한 세 번 집어 먹으면 없을 것 같은데. 고마워. 설거지 진짜 힘들겠다, 이거. 어, 근데 이거 어떻게 색깔도 이렇게 구린 걸 샀냐? 아니야, 이뻐. 어, 알았어. 나중에, 야, 와인 여기다 따라 먹으면 되겠다. 우리 이 정도면 치사량이야. 맞다, 우리 치사량이니. 알쓰들, 알코올 잘 못 먹는 사람들. 오. 이거 뭐 아니, 먹을 거야, 우리? 나 국수 금방 해주지. 국수 해줄 거야? 시켜먹자, 너 되게 못할 거 같아. 아니, 언니, 나 한 번 해볼게. 나 하고 있을게. 그때 바닥에 맛술을 왜 뿌린 거야, 내 바닥에? 맛술? 맛술? 이게 언니가 언니네 집이 이상하게 닦아도 이렇게 끈적거리더라니까 약간. 어. 그러니까 나 완전 뽀송뽀송하게 해주고 싶은 거야. 어. 그래서 검색해 보니까 소주 안 나와서. 아 술로 하라고 했는데 네가 맛술로 하고. 아 맛술. 바닥에 비린 난 나겠다. 맛술이 뭐야? 단 건가? 음식할 때 쓰는 거지. 비린내 없어 이럴 때 이제 맛술 같은 거 넣잖아. 끈적끈적해가지고 세 번 닦았는데 힘들어 죽는 줄 알았네. 요리하려고 봤더니 맛술이 없어지고 바닥이 끈적거리더라고. 술술해서 맛술이 썼다고? 대박이다. 그다음에 이제 에탄올이 그래서 나타난 거지. 아, 정말이다. 그리고 사실은 언니네 집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최고는 내가 언니네 집 새콤킵 코드를 뽑아서 언니가 강희야 혹시 너가 새콤 그거 킵 아 맞아 코드 뽑은 건 출동했어. 아니지? 이래 내가 출동했어. 도둑들이 올 때 그 선을 끊는데. 아 근데 내가 끊었어. 왜? 왜 끊었지? 어떻게 된 거냐? 지금 전원이 안 들어오고 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코드를 뽑아야지 전기 절약될 것 같아서 뽑았어. 근데 그게 새콤인지 몰랐어. 진짜 대박이다. 그거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옆집에서 연락이 왔어. 옆집에서 연락이 왔어. 맞았어. 문이 이틀 동안 열려있다. 어머, 현관문이야? 네. 아니야, 아니야. 이러면 진짜 안 돼. 맞아. 이틀 아니야. 이틀이야. 그분이 아니야, 퇴근하면서 진짜. 봤는데 문이 열려 있었어. 아니야. 그래서 아, 뭐 짐을 가지러 가시나 보다 했고 들어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한데 하루인데 하루 밤에 내가 퇴근할 때 그래. 문을 열어놓고 나가서 강희야 조용해. 그분이 출근하면서 우리 집 문을 보고
다시 아내한테 얘기해서 아직도 열려있네 했더니 아직도 열려있어. 언니한테 무슨 일 난 줄 알고. 그러니까 뭔 일 난 줄 알고? 그래, 뭔가 이상하지. 좋은 일, 좋은 일이다. 정말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문이 이틀째 열려있다고 연락이 온 거야. 미안해, 그거지. 문이 열려있을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보안업체를 끊고 문을 열고 가가지고. 네? 아니야. 같은 날 아니잖아. 아, 근데 그, 너무 그 환영할 기회를 줘. 그 문 열어놓고 간 거는 내가 분리수거할 때 문이 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닫으면 계속 또 그러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걸 살짝 이렇게 열어놓은 거야. 이렇게 해놓고 간 거야. 해놓고 갔는데 집에 간 거야. 집에 간 거야. 감옥. 해놓고 갔는데 집에 간 거야. 집에 간 거야. 미안해. 아니야, 괜찮았어. 근데 언니의 마음이 진짜 넓더라. 내가? 어. 뭐라고 안 하셨나 보다, 그래도. 어, 그거 아, 언니. 마음이 넓은 게 아니라 그냥 포기했어. 집을. 그러면? 그러면. 아, 이게 뭐야. 언제 먹어요, 국수는? 근데 이게 오래 걸릴 게 아니잖아, 그지? 어, 안 걸리지. 그지? 그럼. 국수 삶아내니까 아까 뭐 90초랬어? 1분 30초면 선. 1분 30초? 이걸 썰어볼라 했지, 내가? 썬다, 이제 썬다, 김치 썬다. 네, 이걸 이렇게 하는 거야. 저 칼로 하면 너무 작잖아. 과도, 과도. 떨고 있다, 떨고 있다. 눈은 이렇게, 이렇게. 3등분. 그다음에 아니야, 더. 오래 걸릴 게 아니잖아. 아, 금방 해. 지금 수희 이거 한 봉지 다 먹었어, 혼자. 언니 이거 잘 써나? 나 완전 끝장나지, 나는. 근데 이걸 어느 정도로 썰어야 되면 언니 응. 완전 잘게 이렇게 썰어줘. 내가 갖다 줄게. 이거 한 번만 썰어줘. 뭐 할 건데? 국수 면을 넣을 거야. 그러니까 그걸... 언니가 한 번만 썰어줘. 언니 잘 썰잖아. 아니 그래도 화를 막 심하게 안 내시네. 심하게 안 내. 아우 내가 저랬으면 소문이 나와 이랬을 텐데. 내가 시킨다 그랬잖아. 아니, 손이 너무 떨려. 나 지금 손을 왜 떨어? 여기서는 왜 떠는 거야? 집에서는 왜 손을 떠는 거야? 심장을 칼로 쳐. 이제 이제 나 면 넣는다. 이거 뭐 과일 칼로 뭐 하냐? 칼 그거밖에 없어. 칼이 없어? 어. 아, 칼 세트 같은 거 사줘야 되나? 뭐야. 아직도 면 안 넣냐? 아직도 면 안 넣냐? 자, 넣을 거야. 물도 왜 이렇게 안 끓어? 슝. 강이야! 강이야, 끓어야 돼! 아니! 와, 이거 스파게티면 넣는 건가? 야, 강이야, 여기 맛집들 되게 많아. 그냥 시켜 먹자. 언니, 면 넣었어. 언니 김치나 썰어. 야, 저기가 면 바르면서 얼음도 또 준비하고. 자. 설마 저거 아니 왜왜 왜? 불이 꺼진 거야? 아니 국수를 지금 삶고 있는 중에? 뭐야? 나 까만 맛 지켜본 적 없어. 불이 켜진 건데? 뭐라고 해? 아까 과자 잘 드셨다 숙 선배 진짜. 지금 내가 이거 이거 좀 씻을게. 왜 이거 안 돼? 불 안 켰어? 야 바글바글 끓어야지. 다시 꺼졌나 봐. 언제쯤인가. 저런 눌렸나 보네. 꺼져 있어. 아. 이거 어떡해. 불린 거야, 불린 거. 그럼 이렇게까지 안 끓는 건 아까 전에 불이 꺼졌다는 거네, 그지? 아, 못 탄다. 속이 타지. 타지, 타지. 어저께 연습했네. 연습했어? 아, 진짜? 연습을 한 게 이거야? 언니 빨리 먹어봐. 그냥 대충 먹자. 시원하게. 아니, 이게 끓어야지, 사람아. 이게 끓지를 않는데, 이거. 아니, 요리가 어렵네.
진짜 말이 많아지더라고. 너무너무 헷갈려. 받아 봐야지. 어, 왜 저래? 왜 먹고 가? 어? 어때? 맛있어? 저 웬만해서 맛있을텐데. 나 배 안 고파. 특단의 조치, 나 특단의 조치. 같이 먹어야 돼. 나 진짜 배 안 고파. 안 먹으면 반칙. 양념장은 누가 만들었어? 양념장 엄마가. 뭐라고 얘기 못 하겠다. 엄마가 만든 거라. 이런 뿌린 거야? 우리 집인데 너무 창피해서 집에 가고 싶어. 나 진짜 집에 가고 싶었어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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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위에 추루야 뭐야? 이거 고양이 거 아니야? 비주얼은 맛있어 보이는데? 너무 긴장돼. 자, 먹어봅시다. 그래도 그 너무 좋은 게 이게 불어가지고 뚝뚝 끊어지니까 좋다. 양도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네. 양도 많아지고. 긍정적이셔. 어저께 맛있었는데. 그래, 맛있어 보이는데? 그니까. 맛없어. 맛없어. 성의 표정적. 아, 먹기도 전에 그래. 우리 엄마가 해주는 거는 맛있었는데. 아니, 이게 이럴 리가 아닌데. 이거 너무 맛이 없네. 속 이상해. 저렇게 맛없는 걸 태어나서 처음 먹어봐요. 무슨 맛이야? 무슨 맛? 달아요? 그 국수에서 뭔가 찐득한 게 나온 맛이에요. 그거 물기제거, 전분제거를 끌어들였구나. 설탕을 더 넣어야 될 것 같아. 맛이 없는 이유가 뭐야? 어저께 맛있었는데. 아이고, 비주얼은 괜찮은데? 이걸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될까? 일단 면이 똑같아. 왜 이렇게 맛이 없어졌지? 김치 더 넣자. 김치를 좀만 더 넣자. 국물도 넣고. 아니, 국물을 넣지 마. 언니 거에도 넣자. 좀 짜. 김숙씨도 요리를 잘해가지고 요리 잘해요. 딱 먹어보면 알거든요. 네. 이거 넣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 맞아. 파 더 넣어야 되는 것 같아. 아니야, 파 이거 생파 넣지 말고. 원래 이런 데는 쪽파 같은 거 달달한 파를 넣어줘야 되는데. 먹어볼래. 이렇게 비벼 먹으면. 아까보다 괜찮지? 맛있어졌어, 좀. 근데 면이 이상해. 요리는 금방 늘더라. 어머, 너무 따뜻한 선배님. 누나 많이 배고팠나 보다. 술 한잔 줘. 맨정신으로 못 먹겠다. 저는 술도 안 먹는데. 간장 종지라고 몇 번. 그래도 꼬똑꼬똑. 내가 줄게. 자, 건배. 아무튼 독립을 축하한다. 네. 뭐야, 왜 이렇게 잘 어울려? 괜찮은데? 페어링이 되나 봐. 저게 약간 달콤한 거라서. 이거는 취해, 우린. 오, 맛있네. 야, 맛있게 먹어준다. 그러니까. 한 잔 더 줘? 아니, 이거 한 입만 먹고. 먹어줘. 그냥 먹어. 맛없는 거 왜 올려? 어떡해. 왜 그런 거야? 아니, 훈련 좀 줘. 이게 뭐야, 이게.
왜 그런 거야? 뭐? 언니 진짜 토하는 시주 같았어. 강아지들. 가희가 나 밥 처음 해주나? 처음 해줘. 이걸 이 모양을 만들었어. 왜 마지막이겠네, 처음이. 우리 집에서 밥 많이 차려 먹었는데 그때 누가 밥을 했어? 늘 항상 시켜 먹었어. 백반집 있었잖아. 너 기억나? 너 기억나? 백반집? 거기 우리보다 조금 어린 애가 이모네 집 그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쟁반째 들고 오는 애였었잖아. 그래서 걔가 나중에 며칠 우리 집에 오더니 쟁반 내려놓고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거기 문 앞에 있는 거야. 그래서 왜? 왜요? 담배 한 통만 피우고 가도 돼. 아니 어디서 진짜. 그래서 걔가 맨날 우리 집에 배달하고 담배 피우고 가도 돼. 집에 집 안에서요? 네. 근데 피워도 되겠는 환경이었다고 생각을 했겠죠. 아, 이 집에서는 담배 피워도 되겠다. 흡연구역으로 생각했구나. 담배를 불렀나 보네, 걸려. 근데 처음 갔을 때 산당인 줄 알았어. 담배가 이렇게 소원 비는 것처럼 이렇게 향처럼 짜여 있어가지고 참 그지?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 금연 홍보대사 됐으니까. 조금 더 있다가 나 담배 다시 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내가 아는... 어? 언니. 어? 언니들. 어, 왜 깜짝이야. 승훈이. 어, 이 회사에 왔네. 또 절친이니까 만나러 가셨나 보다. 어디서 익숙하다 했더니. 어? 어? 아? 아, 나 진짜 놀랐네. 빨리 내려라, 강희야. 은희 언니 방. 은희 언니 방. 언니. 어, 강희야. 점심 드시러 가신 건가? 비보 게스트인가? 앉아, 앉아, 앉아. 저쪽에 앉아. 어디 앉아요? 여기 테이블에 앉지, 어디 앉아. 아니, 의자에 앉아야지, 테이블이 아니라. 서로 정신 없는데? 네. 왜 처음 오는 것처럼 그래? 아니, 그러니까 처음 오는 거 아니지만 긴장이 되네요. 왜 긴장이 돼? 어, 왜, 왜? 어, 너 오늘 인테리어 못 살아 진짜. 인테리어 보이고 싶어. 저 이후로 너 그거 우리 집에서 훔치우시잖아. 아, 언니 훔쳤다니 언니가 주셨잖아요. 네가 훔쳐입고 내려와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너한테 준 거 아니야. 잘 어울린다 근데. 이게 약간 공부 잘하는 셔츠요. 아. 근데 오늘 좀 갇혀 입고 오신 거예요, 그렇지? 난방 일부러. 입고. 맞아요. 아니 그래서 네. 너 진짜로 네. 진짜 계약서에 진짜 그렇게 해서 계약할 거야? 계약하는 거? 안녕하세요. 최강희 씨 소속사 대표 송은입니다. 뭐야? 어머. 3년 정도 전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연기를 좀 안 했어요. 그럼 다시 이제 연기하실 생각은? 이제는 들어오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역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할 것 같아요. 이제 네가 언제라도 다시 활동을 하고 싶다면 이제 언니네 회사가 널 잘 도와줄 수 있는 회사로 잘 성장했으니 아, 같이 해보는 건 어떻겠냐 제가 얘기를 했고 좋다. 그러면 언니 필요하면 그때 내가 또 말할게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 필요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경사 경사. 사실 최강희 씨가 저한테는 너무 어릴 때 만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다. 어머 언니다. 언니 나다 언니다. 난 버림 받았어. 나 이 영상 어떻게 찾았어? 와 이 영상. 말해 뭐. 진짜 우리 오래됐다. 우와 대박이다. 항상 약간 물가에 내는 애기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도 같이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더 챙겨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거는 좀 안심되고 좋은 것 같아요. 야 그렇게 시작한 동료가 언니였는데 와, 이제 크로교님 든든하다 진짜. 네. 와 진짜 계약서에 진짜 그렇게 해서 계약할 거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네가 얘기한 그 특별 조항 계약할 거야? 네. 특별 조항이 뭐야? 특별 조항이 뭐야? 조항? 아 진짜 괜찮겠어? 진짜 다시 물어보는 거야. 도장 찍기 전에 다시 물어보는 거야. 너무 괜찮죠. 그 조항을 지금 안 들어주실까 봐 가슴이 뛰어요.
뭐 어떤 뭐지? 비유시대요. 그게 그냥 조건이에요. 매니저를 붙이지 말아라. 붙이지 말아라. 어? 아 정말? 아니, 혼자 다니는 조건. 혼자 다니는 조건. 아니 나 혼자 다니겠다. 오? 살다 살다 그런 조건을 다는 연기자는 진짜 처음 봤어요. 어머머. 그게 자기 조건이래요. 낯선 누군가와 같이 동행해서 어딜 다니는 것이 조금 아직은 불편한 것 같아요. 혼자 다니는 게 너무 편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울타리 안에는 있되 그 안에서 좀 자유롭고 싶다 이거야? 세상에 가장 좋은 울타리는 송은이 울타리. 송을 송을. 맞아 송을. 그래서 사실 매니저 없이 계약하고 싶은 게 조건이래라고 했더니 다들 놀래더라고. 근데 강의라면 그거 진짜로 진심으로 얘기하는 것 같긴 하다. 그렇게 얘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도장 찍기 전에 한 번 더 물어보긴 하는 거야. 좋아요. 그럼 오늘도 매니저 없이 오신 거예요? 네, 혼자 왔어요. 이게 누가 앉아 있어요? 운전해서. 안 앉아 있어요. 안 앉아 있어요. 안 앉아 있어요. 아,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요구하고 싶은 거 없어? 네. 그래? 계약서 아직 안 봤어요, 저. 네? 어머! 안 봤어? 보냈잖아, 내가 한참 전에. 계약서를 잘 안 보네요. 해맑다, 해맑어. 그래, 오늘 찍어도 괜찮겠어? 어. 보자. 그럼요. 엉뚱미. 그래, 그럼. 그래, 안 보고 찍을 수도 있으니까. 몇 년이에요? 3년이겠지? 언니도 못 봐. 아니. 아, 진짜 빠르네. 아니, 계약 기간 되어 있기 전 버전을 받고. 아하, 우리 한번 보자, 몇 년 돼 있나. 그래. 재밌다. 몇 년 돼 있나, 나는. 1년으로 돼 있나? 몰라. 표준 계약서야, 이게? 네. 표본이 있죠. 자, 보자, 몇 년인가. 몇 년이 돼 있냐? 사실 처음부터 봐야지. 보는 김에 봐, 처음부터. 근데 계약서는 왜 이렇게 어려워? 말이 어렵지, 그치? 어려워, 맞아. 계약서는 진짜 몰라. 그래서 내가 너 약간 이거 표준 계약서에 나온 용어들이니까 이런 문구나 이런 거 좀 무섭거나 이런 거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보낸 건데. 대술문화 용역이라고 한다. 연기자가 매니지먼트 권한을 다 읽을 거야? 기획업자에게 미니. 이에 따라 기획업자가 그 권한을 대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기획업자야. 필요한 너는 대중문화 연기자고. 네. 알겠지? 동아씨 보는 것 같아. 그러게요. 아, 학교 때 교과서 보는 것 같아. 응. 안 들어오지? 전혀 안 들어. 응. 보통 계약서 이런 거 언니가 봐주는데. 네 계약서를 내가 반대랑 계약서 쓰는 걸 봐주는데. 지금 내가 그러니까. 12조 뭔 줄 알아? 12조? 12조? 조를 외우지 못하는데. 이 계약의 적용 범위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지역으로 한다. 오. 그런 거 있었다? 옛날에 드라마 할 때 남자 배우를 한류 배우로 하면 예전에 배우들이 좋아하는 거야. 자기가 알려질 수 있으니까 여배우 같이 더불어서? 남자들이 유명하니까. 근데 나는 남자 배우, 한류 배우랑 하기가 너무 무서운 거야. 왜? 외국에 알려질까 봐. 알려지고 그래서 한류 배우예요? 왜 이분이랑 해요? 이분이 한류가 있어서 그래서, 전 너무 무서워요. 얼마나 대화가 안 돼서 답답했을까 매니저들이. 아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게? 지금은 이해가 돼, 이제서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생각 못했어요. 성폭력, 성추행 하지 말래. 성폭력, 성추행. 그게 매니저들도. 아, 소속 직원. 기획사 예. 대표나. 아. 그래서 기획사 대표가. 언니가. 내가. 기획업자. 기획업자나 소속 임원들. 옛날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 있었어. 그게 그래서 이 표준 계약서에 들어간 거야. 잘했다. 네. 잘했다. 잘했네. 언니. 응? 언니가 대표야. 내가 대중문화 예술인이야.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계약을 쓴다는 게? 너무 웃기다. 진짜 웃기긴 하더라고, 나도. 여긴 그림 수업하러 올 때나 오는데. 그치, 그치. 도장을 찍으러 왔네. 아이고, 불패. 언니 엄청 설레이는 게 보여. 강희 언니가 엄청 설레어해. 불패 맞나? 나와, 내가 줄게. 이거 두 개에서 간이내야 돼. 잠깐만. 도장을 갖고 올 줄 알았어. 지장 할까, 지장?
근데 지장을 찍는 연예인들이 흔치 않을걸? 아니, 지장을 찍을래? 네, 그냥 간편하니까. 그래, 좋네. 지장 되나? 사인, 도장, 지장 다 돼요. 여기 찍고. 어, 그럼 두 장에 두 개 맞다고 찍고. 어, 그렇지. 끝! 이렇게 해서. 오, 축하해요. 아, 악수 이런 거 아니에요? 악수. 악수하고 싶어? 네. 악수하지, 악수하지 뭐. 옷도 셔츠 입고 왔는데 훔치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 여기서 가져가시고. 갑자기 악수라지. 잘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아이고. 야, 왜 이렇게 어색하지? 대표님. 대표님. 이사님, 아, 사진 하나만 찍어줄 수 있어요? 이사님. 이걸 계약서를 들고. 계약서를 들고. 다 가려졌지만 들고. 들고, 손을 들고. 내가 손이 떨리는 이유는 심장이 뛰어서요. 다시 이렇게 일을 한다 생각하니까 뛰어. 갑자기? 그렇게 이상하지 마. 달라지는 게 없다 생각해. 어... 이야. 와, 완전히 박제됐다. 어? 어머. 아빠 왔다, 아빠. 완전히 오랜만이시네. 와, 진짜 반갑다. 며칠 전에 생일이었어서 제가 밥 사드린다고 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저는 또 얼른 내일 서 기다리겠습니다. 유후, 끝났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관장님, 오늘 키친타월 같은데요? 키친타월! 이런 댓글! 이런 댓글 폭행! 키친타월이라 만나자마자 디스해버리네, 그냥. 너무 봄 같아요. 아, 우리 아니, 근데 오래간만에 뵙는데 살이 좀 빠지셨죠? 아, 그죠? 조금 빠졌어요. 네. 마음고생을 해서. 근데 왜 오라고 그랬어요? 밑에 여기 잠깐 같이 가요. 밥집? 밑에 밖에? 네, 여기 밑에 같이 가요. 아니, 근데 여기 맛집이 엄청 많던데? 지하 1층 여기 와보셨어요? 여기는 안 와봤어요. 여기가 원래 회전 초밥집이에요. 여기? 네, 근데 지금 회전 초밥집이 문 닫았는데. 닫았는데 왜 왔어? 관장님, 닫았는데 강희 씨가 관장님의 사연을 듣고 체육관을 여기에 이전해서 지금 어려우신 상황이다 보니까. 오. 관장님 사기 당했잖아요. 맞아. 옛날에도 당하고. 두 번째 사기. 아이고. 이거 왜 이래? 10개. 10개. 지금 조그마한 위기에 처해 있는 거고. 그래서. 아, 요번에 너무 안타까웠어. 그냥 나가야 되는 거야, 그 스페이스. 나가야 돼요. 근데 처음에서. 시술 투자비 이런 거 하나도 못 받고. 하나도 못 받고. 보증금도 없는 상황이. 그치, 그것도 빼야 되는데. 진짜 힘들다. 그분 아드님이 그 헬스장에서 일했었어. 아, 진짜? 최근까지 일하시면서. 말도 안 돼. 사기를 친 사람 아들이. 아들이. 직원이었다고? 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런 일이 터지면 대개는 감정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아, 같이 못 있지, 항공만에. 관장님은 특이한 게 그 아들이 사기친 건 아니잖냐고 해서. 아이고, 세상에. 했는데 이제는 그분이 아마 일 못 하시겠다고 그치. 하셔서 나가신 거 같아요. 본인이 민망하지, 본인이 민망해서. 네. 관장님 식사하러 오신 김에 CBS 지하에 괜찮은 자리가 있어서 PT샵 하기에 작게 이렇게 슬쩍 보시면 어떠실까 해서 보여드리려고. 진짜 기특 강이다, 진짜. 그 은연이가 좀 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은연이 봐줘도 돼. 계약서. 복이라도 하자. 아니, 복이라도 하자. 아, 진짜. 양관장님 이날 집에 가서 우셨을 것 같은데 너무 감동해서 아내한테. 아니, 근데 이번 사건을 떠나서 여기에 참 간장인 PT샵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마침 회전초밥집이 나가셨어. 들어가 보시겠어요? 아, 네네. 네. 꽤 넓다. 와. 오, 헬스장이 좋을 것 같은데? 아, 됐네. 안녕하세요. 여기. 어디? 잘 뵙겠습니다. 네네. 아, 저희 그 시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아, 제가. 부동산에서도 오셨어요? 네. 아무튼 사기당한 일은 없어요. CBS 거예요. 그죠? 아, CBS 거예요? 그래서 뭐 돈이 있건 없건 복이라도 하면 좋겠다. 공실이에요? 지금 얼마에 내놓으셨는데요? 지금 여기가 계약 면적이 127평이거든요. 네. 127평인데 계약 면적 한 평당 6만 원이에요, 임대료가.
그렇게 계산하면 한 760만 원 정도 됩니다. 760만 원. 760. 비중가를 말씀드린 거고. 혹시 제가 이렇게 좀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천장을 터도 되는 겁니까? 노출 형태로 가실 수도 있어요. 어... 그래, 지금 층고가 높아야 답답하지 않지. 어... 관장님이 인테리어를 다 해요, 직접. 그러면 지금 저희가 보통 이런 뭐 PT샵이 들어와도 샤워 탈의실이 들어가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배관이 정확히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거. 그 저쪽에 보시는 돌출된 부분 보이시죠, 바닥에? 식당을 했었던 곳이면 그럼 배관은 맞아.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잘 물어봐. 이게 이상하게 지금 나와요. 이게 나 왜 왜 이게 마음에 들어요, 진짜. 잘 모르겠는데. 운명이 지금 이쪽으로 지금 끌고 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운명이 이쪽으로. 그 일도 아니죠. 어? 저는 전단지고 뭐고 도움되는 거는 다 해드릴 것 같아요. 아, 청소도 해줄 수 있죠. 청소 전문이잖아요? 제가 집 전세금 빼야 되는데요. 그것도 없는데, 전재산인데. 엄마도 돈이 없고 저도 없어요. 저희 집은 돈이 없어요. 네. 근데 돈 없는 게 속 편해. 내가 살다 보니까. 사기도 안 당해. 보증은 쓸 수 없어요. 오, 그래. 좋아, 좋은 자세야. 단호하네. 내가 어떻게 보증해? 나도 날 보증 못하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보증을 해야지. 어? 저는 저를 못 믿어요. 일절 사인하지 않습니다. 손가락 오므리고 있어요. 보증 못해요. 계약 안 통하지. 사기 못 친다니까, 나한테. 계약 안 통해서 사기를 못 치는 스타일. 그래서 관장님한테 저 같은 사람 한 명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람 사귈 때 일단 기본적으로 사기 대항할 생각을 뒤통수를 누가 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전 사람을 사귈 때. 아이고. 그 사람이 나한테. 저는 항상 사람 사귈 때 일단 사기쳐도 괜찮다 하면은 친해져요. 오. 아, 사기를 안 치겠다가 아니라 사기쳐도 괜찮다고 사귄다고? 나 금 이상으로 좋아. 그 후회가 없어 그러면. 혹시 연애할 때도 좀 그런 연애할 막. 때도 그렇게 하죠. 아 이거 호구 연애 좀 많이 했어요? 호구 연애요? 네. 호구 그러니까 당하는 연애. 이 눈탱이. 뭐가 당하는 거죠? 뭐 최강의 돈을 빌려 알고 봤더니 은근슬쩍 돈은 남았었어. 안쪽에서만 남한 선물해도 상관없어. 아무튼 좋았어. 얻어먹은 애. 얻어먹은 지 내가 산지 잘 모르겠어. 너무 좋았어. 그냥 뭔가 이익 불이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좋으면 좋은 거를 한 거 그때 그 감정을 기억하는 거 언니는. 진짜 독특한 사고다. 제가 나중에 따로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나머지는 차차 밥 먹으면서. 그렇죠. 그렇죠. 네, 가시죠. 여기 타요. 아, 이 차? 네, 원래 내 차. 아, 이 차? 네, 원래 내 차. 아, 진짜? 네, 탈 수 있어요? 탈 수 있어요. 오, 이거 다 긁어먹었네? 아이고. 빈티지. 번호판도 약간 찌그러지고. 아, 얼마나 박아요, 저렇게 찌그러지고. 그렇죠, 뭐. 여기도 왜 주고? 아, 사러오신 분이에요? 나중에 주차할 때 옆에 강희 누나 차 있으면 다른 데다 대야겠다. 얼마나 조심해서 내리는데요, 저 이렇게. 얼마나 조심해서 내리는데요, 저 이렇게, 이렇게 내려요. 저를 못 믿어서. 불안한데. 관장님. 좀 불안한데? 여기 범퍼하고 이런 거 왜 다 긁어먹었어요, 근데? 타요, 빨리. 왜 불안해요? 저기 긁어먹었던데? 범퍼요? 아니, 저기 막 긁은지도 모르고 있는 거야, 그냥, 지금? 긁혀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 3년 전에 제 차가 필요해서 회사 차였으니까 그때 산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중고시장에서. 샀을 때는 보고 샀어요. 깨끗했어요. 그 범퍼나 그런 거는 박았을 수 있죠, 범퍼니까. 범퍼니까. 범퍼카도 받고 다니잖아요. 범퍼는 박으라고 있는 거 아닌가요? 범퍼의 활용. 이 정도 박으려면 꽤 스크래치가 큰데. 충격이 있었을 텐데.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차를 박은 것 같진 않고요. 지하 주차장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회전형 도로 있죠? 거기를 긁으면서 왔을 가능성이 있다. 드륵드륵드륵. 그런가 봐요.
최강희 씨처럼 사는 것도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 이런 거 했으면 하루 막 기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스트레스 받고 이러는데 그냥 넘어가고 안 고치면 맞아. 되지 뭐. 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치? 그치? 있어야 돼. 이번에 정말 많이 느꼈어. 아, 있어야 될 거. 누가 좀 나 좀 말리고 좀 챙겨줘야 될 것 같아. 아니, 아직은 괜찮아. 마음이 왔다 갔다. 낯가려. 아직은 괜찮아. 은현이가 좀 같이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응? 아, 이걸 노리는구나. 은희 바보네, 은희 바보. 아, 일단은 친하니까. 네. 아, 관장님. 아, 제가 웃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내비가 고장 나가지고 들고 있어? 떨어져서 관장님이 좀 이따가 지금 말해. 관장님만 생각해. 아, 진짜로? 네네, 지금. 아니, 이거 이 꽂는 것도 없어, 핸드폰? 엊그저께 떨어졌어요. TBS랑 여기 아는 곳만 다니니까 그냥 내비 없이 다니거든요. 아, 진짜로? 네. 그 어디로 가요? 좌회전 일단? 오, 여기 좌회전, 좌회전. 여긴 일방이야, 일방. 오, 여기 좌회전, 좌회전. 여긴 일방이야, 일방. 일방. 일방이 좌회전밖에 안 돼. 야, 맞네. 여기는 이 목동 지형은 다 일방이라. 맞아요. 아, 이렇게 보여주겠구나, 이렇게. 좌회전만 합니다. 참 신기해, 양치수 만나님 진짜 근데 만날 때마다 항상 순해져. 최강희 씨 만날 때마다. 갑니다. 약간 표정은 자유로드롭한 표정인데. 간장님 이렇게 제가 따로 모시고 어디 간 적은 없죠? 처음에 처음에. 저기서 좌회전, 좌회전. 네. 저 속도 여기 어린이 보호고요. 어린이는 소중하니까. 어린이 그래서 엄청 보호하려고. 지금 어린이가 너무 없어서 큰일이야. 결혼 안 하나? 하고 싶은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아, 진짜로? 네, 그래서 간사님한테 여쭤봤잖아요. 왜 나 인기 없냐고. 여쭤봤잖아요, 기억나요? 나. 근데 간장님 생각했을 때 어때? 인기 없게 생겼지, 솔직히. 아, 근데 말을 못하겠어. 아니, 도대체 어떤 게 인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네. 너무 아까운 사람이지. 오. 왜냐면 너무 순수하고 깨끗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순수한 깨끗한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이게 진짜 힘들거든 사실. 그런 남자가 있나? 이제 나이가 찼을 때 만나는 사람은 테리. 결혼을 먼저 하자고 한 사람이 없었어? 엄마가 반대하셔서. 어? 엄마? 말 못했어요. 오, 왼쪽 차고 왼쪽. 이제 거의 다 왔어, 다 왔어. 아직도 여기야? 계속 저거만 얘기하면서 토크하면서 그러게 뭐냐? 너무 귀여워. 아직도 5단지야. 좌측 잘 보고 여기? 지나가면 여기 지나가고? 아, 지나가고 지나고 요 차 뒤로 붙어서 뒤에 차 안 오죠? 잘 봐봐. 이제 저기로 들어가야 돼. 저 손잡이 뽑히겠다 저거. 여기인데 무슨 음식점이 있길래. 여기 가는 거야? 일방이랑 한 바퀴 돌아 사실 바로 뒤에요. 이 정도 거리면 그냥 걸어오는 게 나을 뻔했는데요. 그냥 CBS에 놓고 갈 걸. 어머. 아우, 왜 저래? 아, 흥분하지 마, 아우. 아이고. 아, 나 단독인 줄 알았어. 아, 터프하다, 터프해. 진짜 잘한다. 잘하는데. 어디 시원하게 하시네. 아,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하냐? 지금 주차 좌우 관객 봐요. 정확히 가운데로 들어갔어. 아, 시원하게 하시네. 전 전진보다 후진이 더 쉬워요. 숨을 쉬어야 돼.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택 와봤어요? 오랜만이다. 추억에. 여기 진짜 안 간 지 오래됐다. 그러니까. 관장님 이렇게 생각하면 가족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생일날은 보통 어렸을 때 보면 패밀리 레스토랑 많이 가잖아요. 제가 살게요. 아이, 뭘. 아이, 제가 살게요. 계속 간장님이 커피도 매일매일 다 사주고, 못 사게 하고, 밥도 맨날 다 사주고, 헬스장도 공짜로 다 이용하게 해주고, 운동도 가르쳐주고. 아이고, 무슨 말씀을. 저 뭐 드실래요? 아이, 입맛이 없으니까 조그만 거 그냥.
저기요. 아, 저 형이 입맛이 없대. 웬일이야. 어, 세상에. 치승이 형님. 근데 이게 지금 네. 지금 들어와 있는 게 몇 그램짜리가 있어요? 저희 지금 810g으로요. 제일 큰 게요? 몇 그램? 900g. 아, 그러면 네. 900이 낫죠. 900g이니까. 네. 차이 없으니까. 입맛 없는데 900g이요? 네, 좀 챙겨 드셔야지. 네, 진짜 많이 먹어.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선물. 이건 뭐예요? 이거 선물? 생일 선물. 생일 선물? 명품 아니야? 이거 저거 비로 시작하는 저거 시어 시어 이 편지 어 이 편지까지 있어요? 아이고 관장님 편이래 무조건 너무 든든하다. 너무 비싼 거 사준 거. 저 관장님이 운동할 때 구멍 난 거 입고 운동하잖아요. 그래서 구멍 난 티 샀어요. 아 진짜 네. 와 예쁘다. 어, 예쁘다. 잘 어울린다. 구멍 난 거. 아 진짜 구멍 난 거. 진짜 구멍 났죠. 구멍 났다 구멍 났다. 그래서 내가 보는 순간 어 어떻게 고르자 보는 순간 어 저거 주세요. 아니 내가 빵꾸난 거를 입긴 하는데 그거 약간 얘 운동할 때 입는 거고. 이거 운동할 때 입으라고. 아 너무 고마워. 네, 따뜻하고 시원해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맛있어 보이네. 맛있지 맛있지. 아 맛있지. 그리고 관장님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기를 당했어요? 근데 이게 계약서를 다 보고 뭘 해도 사기 당하려면 그냥 당하더라고요. 맞아, 의심 많아도 사기 당하려면 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왜냐면 나 혼자 당한 게 아니라 몇십 명이 당했거든요. 그치, 그 건물주들이 다, 건물에 아, 입주한 사람들이 다 당한 거니까. 끔찍하다. 맞아요. 보증금하고 이런 것들은 거의 뭐 뺏겼다고 생각해야 되고. 너무하네. 너무 나쁘지. 돈 없네? 돈 없어, 지금 빼내면. 사실은 이걸 내 패밀리에서 딱 들어올 때 어, 이거 밥 사야 되는데 저 곤두리 밥이나 먹지 이런 거지. 밥 사줘야 되는데 왜 이거를. 회원분들이 막 재등록 안 하는 거 아니야? 많이 안 하지. 안할 거 같아. 불안하면 등록 안 하지. 그래서 되게 힘든 상황이고 거기에 맞게끔 뭐 환불도 다 해줘야 되고 뭐 나는 피해를 봐도 상관없지만 회원분들이 피해를 보면 절대 안 되거든. 아니 근데 어차피 뭐 문을 닫든 계속 하든 결과 아직 안 나왔잖아. 응. 그때까지 행복하게 일해야지. 와 너무 마인드가 좋다. 그걸 너무 처지면 안 돼. 그리고 내가 또 사기를 많이 당해봤잖아. 사기를 많이 당해봤고 그때만큼 너무 힘들진 않아.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한 번. 아유 그럼 언제든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도 나올 수 있어. 우리. 나라면 이런 말도 쉽지 않을 것 같아.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 어려워. 말은 쉽지 사실 이게. 어 말이 쉽지. 그 추석 때 갔다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아이고 망한 줄 알고 여기 왜 이래요? 그랬더니 언니 오늘 추석이잖아요 이러더라고요. 아 여기 드시면 돼요. 네. 아우 나왔다 나왔다 드십시오. 야 딱 보니까 미디움 웰더네. 오랜만이다. 와 이거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이런 거. 와, 많이 배고. 스테이크랑 튀김 파스타면 뭐 아우 행복하지. 어때요? 맛있어요? 입맛이 없었는데 봤으니까. 나 파스타 같은 건 잘 안 먹거든. 라면은 좋아하는데 파스타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해. 이야. 와 진짜 먹서 잘 드시네. 먹서 끝내줘. 와 아니 아까 입만 없다 그러지 않았어요? 뭐? 관장님은 식단 관리 안 해요? 저희 평생 들어줘요. 식단을 왜? 안 해요? 식단 안 하지 식단 왜? 기분도 안 좋은데. 그러니까. 그래 예민해 죽겠는데. 맞아. 맞아 맞아 해소해야지. 잘 먹어야지. 아 근데 너 오늘 너무 잘 먹었는데? 선물도 받고 네. 맛있는 것도 사주고 진짜 맛있는 감사해요. 아유 내가 감사해 주셨는데. 아 근데 너무 매력적이야 너무. 아 반전 매력이야. 아 아니 아을을 몇 번 하는 거야 도대체 아을을. 아 어, 죽겠다. 어우 죽겠다. 아저씨 멘트. 완전 바뀔 것 같아요. 오.
사람 많네. 야자. 야. 오지명. 오지명 괜찮죠? 영녀. 반가움에 약간 저의 진짜 20년 만에 처음 봐. 근데 멋있어 보였어 이거.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인사해야겠다 이렇게. 이거는 자기가 좀 촌스러웠나 봐. 아, 티났어요. 생각. 잘 있었어? 네. 오, 잘 있었어? 난 오늘 오빠 옷을 너무 멋지게 입고 오셔서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원래 좀 나시 입고 오시잖아. 아유. 평상시에는 이제 메이크업이 묻으니까 나시를 항상 입어요. 저는. 아, 묻으니까 벗을 때. 그렇게까지 해명 안 하셔도 돼요. 그래요? 착해, 착해. 이미지 생각하면 진짜 예상치도 못한 삶을 살고 계시는. 오빠는 릴스 같은 거 안 찍으세요? 릴스가 뭐야? 장원영은 아세요? 장원영? 네. 장원영. 가만 있어보자. 그 마스크 걸 같이 네. 찍었던 선배 중에 장원영 선배라고. 그 남자 아니야? 잠깐만. 타짜 드라마 하셨었던. 네. 팀장님. 이분. 요거, 요거 보셨습니까? 요새 제일 잘 나가요. 요즘 인기야? 원형적 사고. 그니까, 럭키비키. 원형적 사고가 뭐야? 인정한 것도 모르지. 원형적 사고. 럭키비키가 뭐예요? 무조건 초긍정적 사고. 아. 근데 오빠랑 좀 비슷해요. 아, 그래? 오빠 약간 원형적 사고시잖아요. 난 단위적 사고지. 저게 뭐야? 건강하네, 장원영 친구가. 친구? 이분 아이브라고 그룹인데 안유진 모르세요? 그 사람은 같은 그룹이에요. 아, 둘이 같은 그룹이야? 안유진은 어떻게 아세요? 안유진 알지. 안유진. 진짜? 와, 실화야? 와, 진짜. 와. 고생하셨습니다. 알았어. 아버지! 아, 시드콤 같아. 아버지! 어떻게 하지, 오늘? 오늘? 오늘 그냥 뭐 그냥 약간 팬들이 좀 추억할 수 있는 모습? 팬들한테 좀 익숙한 느낌. 어, 이제 머리하니까 달라. 확 다르다. 그때 진짜 어렸을 때 우리 2007년에 만난 거야. 2007년에 만났죠. 그때랑 너랑 너는 지금 얼굴이 똑같아. 그래요? 응. 그때 막 노안 스타로 막 1위 하고 이랬는데. 노안 스타? 16년 전하고 똑같으니까 한결같다. 노안이 오래가요. 그러니까. 맞아. 근데 이런 노안들은 이제 학창 시절이 피크예요. 네. 미리 늘고 있잖아. 맞아요. 맞아. 제가 고2 때 저울 눌렸어요. 중학교 때인가? 진짜요? 고등학교. 네. 잠깐만. 질풍노도가 많이 왔는데요. 사진이 왜 이렇게 더 미래 같아요. 와. 또 이게 어? 중학교 때 수학 뭐 경시대. 방위 중학교? 네, 저 중학교 때. 방위 중학교에? 아니요, 저 중학교 때요. 방위 중학교? 아, 중학교 어디? 아, 중학교 어디라고? 이름 있잖아, 중학교가. 아, 저 신암중학교라고. 아, 이것도 얘기해도 돼요? 예, 예. 아, 중학교 왜 얘기하고. 중학교 이름인데. 아, 예전에 이런 거 안 됐었는데. 아, 브랜드가 아니니까. 브랜드 아니니까. 아, 진짜 옛날에 방송하신 거. 슬퍼가 몇 개야. 아, 진짜 오래되긴 했다. 약간 이렇게 진짜 잘 아시겠다. 원래 너의 모습? 예. 다른 사람 같아. 아, 너무 잘생겼다. 형 그래도 패션의 완성은 무조건이지. 알겠잖아요. 많이 준비했습니다. 와. 시력이 어떻게 돼? 시력은 아마 지금 한 1.0. 솔테를 요즘 많이 쓰긴 해가지고. 솔테가 잘 어울려. 확실히 달라. 어때 좀 진짜 귀여워. 아, 이거 좀 이런 느낌도 좀. 와, 이것도 이렇게 잘 어울려. 와, 다 잘 어울려. 그래도 솔테. 어, 오케이. 한참 올라간다, 한참 올라간다. 좋네. 오! 너무 잘생겨.
진짜. 가자. 네. 갔다 올게요. 아, 네네. 갔다 올게요. 감사합니다. 브이로. 이번에 팬미팅 준비하면서 지금 다 이제 형이 거의 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와. 어디 업체 안 맡기고. 그러니까 오랜만에 한국에서 팬미팅 하는 거라 제 손이 거쳐간 것들을 해주고 싶어서. 어, 처음 봤어. 내가 다 했어서. 일단 공연장 대관부터. 아, 오늘 이렇게 대관을 좀 알아보러 왔는데. 와. 대가 맞더네요. 형이 그림 실력이 생각보다 좋거든요. 진짜. 팬 포스터 디자인부터 해가지고. 진짜 이뻐요. 진짜 예쁘게 나왔어. 우와. 찐이네, 찐. 네, 뭐 굿즈 제작. 이렇게 한지 포장을 하려고 이렇게 이렇게 칠판으로 하니까 편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요거 배지. 오. 나온 거거든. 일단 이거. 오. 예쁘네. 예쁘다. 배지. 생각보다 더 잘. 그래? 디자인 내가 다 하고 알트 내가 다 넣고. 그러니까. 영상 보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빠가 준비했다고. 네. 대본도 직접 다 썼고요. 아, 대본 썼어. 진짜? 팬들 나눠줄 선물. 우와. 우와. 와, 너무 감동이다.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장희정 씨, LKP 산 씨가 지금 도와주러 오셨습니다. 아, 이정이랑 같이. 이정이가 봐줬어. 네. 연습을 지금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어. 찐이다. 정말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와 함께 가볼 거예요. 광장을 가로질러 가요. 아, 진짜. 와, 이렇게. 와. 야, 감동이다. 왜냐면 일본에서랑 막 중국에서 오시는 팬분들이 있었어요. 댓글이. 그래서 와. 좀 영상으로 보면 알 수 있게 가고 뭐 가고 이런 거를 제 팔로우로 그냥 이렇게 찍어서 올려놨죠. 와, 진짜 새로운 접근이다. 단일의 팬이 되면 못 나오겠네. 형 손 안 거친 게 하나도 없어요. 두 달 동안 잠도 못 자고 이 팬미팅만 생각하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참 인성이 좋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야, 되게 많이 오셨다. 어, 여기는 MC가 계시네요.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최다니엘 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다니엘 씨! 맞으세요! 아, 얼마나 잘될까? 정처럼 데이트를! 아재 춤스! 야, 나오자마자 이렇게. 지금 저것도 준비된 동작이에요? 오. 반가워요.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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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최다니엘입니다. 네. 반가워요. 네. 오늘 오랜만에 팬분들 보잖아요, 그죠? 아, 그렇죠. 지붕 뚫고 하이킥이라고 그게 끝나고 나서 팬미팅을 열었거든요. 믿기시지 않으시겠지만 그때가 24시였거든요. 야. 오. 진짜 어려워. 와, 똑같아. 되게 너무 오랜만에 팬미팅이어서 모든 곳에 다 저의 손길이 닿은 팬미팅을 하고 싶어서 포스터 사진도 제가 찍고 포스터 사진 디자인도 제가 하고 그 지금 들고 계신 슬로건도 제가 디자인해서. 아, 저것도 제가 만들었어요. 아, 진짜? 슬로건도? 야. 야, 야, 지훈 쌤. 아, 네. 지붕 뚫고 하이킥. 네, 저는 지금까지도 되게 제일 좋았던 파트너는 황정음 씨라고. 진짜. 정말 좋았어요. 아, 한 번 그런 적 있어요. 목도리 키스신 그 찍을 때 그걸 이틀을 찍었거든요. 첫날 찍을 때 먼저 그랬어요. 황정음 씨가 야, 너 키스씬이라고 너무 막 양치하고 그러고 오지 마. 아니야, 담배 피워도 돼. 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먼저. 고맙잖아요. 그게 뭐 진심이야. 아, 그렇죠. 어, 그래가지고 저는 고지고대로 알았다. 아. 삼겹살을 먹고 갔죠. 마늘도 같이 먹었을 거 아니야. 아, 네. 어우. 그래서 얘기했어요. 나 삼겹살 먹었다. 근데 뭐 기본적인 양치는 했죠. 그러니까 황정음 씨가 아, 그래 잘했어. 나 김치찌개 먹었어. 이러면서 이렇게 되게 나이스하게 잘 해줬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 자, 그럼 다음 작품은요. 아, 학교 2013.
거기 뭐 종석이도 나오고 우빈이도 나오고 이종석, 김우빈 맞아요. 이경이랑 거기서 많이 친해졌죠. 그 친구들이 이제 저랑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애들은 이제 학생으로 나오고 어머! 어머나 그랬고 이제 하이킥 할 때도 연수는 동갑인데 시윤이는 조카로 나오고 어머! 그때부터 이제 노안 배우다 아 그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 나이를 찾아가고 있지 않나 이제 지금 놀라운 소식이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뭐야? 어머 뭔데? 언급된 스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깜짝 손님 깜짝 손님 이걸 최다희 씨가 몰랐던 것 같은데? 서프라이즈 그 테마곡 아니에요? 누구야? 빨간 목도리 뭐야? 황정음 이경 씨구나 의리남이네 의리남 아이고 우리 이경 씨 안녕하세요 이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뭐야 학교 2013에서 처음 만나서 지금까지 쭉 이제 형 동생으로 너무나 잘 지내오던 이희경 배우가 특별 게스트로 나와 주었습니다. 야, 잘 지냈어. 야, 너 잘 나가더라 요즘에. 아니야 무슨 일 아니야. 저 똑같잖아요. 야, 진짜 바빴어. 스케줄이 이전에도 스케줄이 있었었고 그래서 맞아요, 그 앞에 있었어요. 불투명했었어요. 네. 형님이 부르면 조정할 수 있는 건 조정해야죠. 야, 얼굴 좋아졌다. 제 인생에서 몇 안 되는 귀인 중에 한 분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귀인. 오글거리 할 텐데, 오글거리 할 텐데. 집이 제가 이제 없어서 차에서 생활할 때가 있었는데 형님이 살고 있는 집을 비워주시고 제가 진짜? 월세도 현금으로 이렇게 주셨는데 진짜? 받진 않았잖아 그때. 그렇죠. 차마 이 관계가 이 돈으로 얽힐까봐 받진 않았는데 실제 이제 성우 형이라고 친형이 윗집인가 아랫집에 맞아 윗집 사셨는데 제 관리비나 공과금을 또 다 형님이 친형이 내주신 거 진짜. 야 훈훈하네. 진짜 귀인이네요. 갚을 때도 됐는데 이제. 저도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서울에 제가 이제 매뉴얼을 한다고 올라와서 잠만 잘 수 있는 정말 작은 이제 원룸을 하나 구해서 살고 있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돈과 이제 보증금이 조금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대출을 알아보고 이제 있었는데 그 보증금 얘기를 듣자마자 이제 잠깐만 이제 전화 통화하고 올게 하더니 현금으로 이제 그 보증금을 진짜 매니저 그 당시에는 전 너무나 고마웠어요. 미담꾼. 아 너무 감사했죠. 근데 진짜, 아니, 이런 거 하니 근데 너 되게 잘 사시겠네. 저희 아버지가 잘 사는 거지. 저는 그때 아무것도 없어갖고 도움을 안 받았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는 통로 같은 거. 저는 형 집이 깔끔한 걸 본 적이 없어요. 네? 뭐야? 실제로 우유도 며칠 지난 거 그냥 드시잖아요. 아 그렇지. 저는 그걸 봤. 그렇지. 형 우유 이게 3일인 건가? 뭐, 지난데 괜찮아요? 그래서 아야 3일은 괜찮아. 나는 30몇년 됐는데 이거 3일 갖고. 나는 30년 됐는데. 내 몸이 더 오래됐어. 사실 유통기한이 그때까지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거지 그 뒤에도 먹을 수 있거든요. 섭취기한은 아니니까. 네. 그래서 뭐 우유도 뭐 지나도 먹고. 어우 우유는 조금 걸쭉해지던데? 아니 그건 너무 지났지. 준아 그거 먹으면 안 돼. 아 이거 안 먹었어요. 아, 안 먹었어. 아니 먹지 마. 아니 서로는 지기 싫은가 봐. 내가 좀 낫다라는 게 있나 봐. 아니 우유를 걸쭉한 걸 먹는 게. 그거는 그건 큰일 나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형 가볼게요. 고마워. 저희 형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알려줘. 고마워.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을 기념하기 위해 단체 사진 한 번. 아 좋죠. 중요하지. 하나 둘 셋. 야 가만 있어. 나 뭐 사야 되지? 닭, 무, 양파, 계란, 닭, 양파, 무, 호박, 뭐야? 계란, 닭, 무, 양파, 계란. 야, 아 예, 안녕하세요. 많이 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아 예, 고맙습니다. 원래도 자주 가시나 보다. 그러니까 인사도 하고.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진짜 집을 보니까 더 좋으시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닭을 사야 되는데 닭을. 아, 밑에 집에 있어요? 네. 닭을 한번. 네, 수고하세요. 시장 가면 저런 분들 많으셔 진짜. 홍구. 닭 여기 있다.
딱딱딱. 안녕하세요. 어, 토종닭 큰 거 봐. 나 토종닭 좋아하는데. 네, 닭 그냥 작은 거. 아하. 혼자 드신 거예요? 네. 얘들 좋아할 텐데. 아, 너무 좋아하는 거지. 보양식이잖아요, 애들. 아, 닭 하나만 더 살게. 두 마리 총. 두 마리는 해야 돼. 똑같이 그냥 이렇게. 네. 아, 혹시 사장님 가슴살 좀 따로 발라주실 수 있나요? 오~ 네,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무슨 요리 하시길로?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양파. 안녕하세요. 사장님 양파 하나만 주세요, 양파. 아, 그리고 무수도 하나 주세요, 무수. 무수? 무수가 뭐죠? 무수. 무. 아, 우리 고모가 무수다 그러던데? 무수. 아, 무! 뭐. 네. 자, 뭐 사야 되지? 잠깐만. 하나, 둘, 저 셋. 만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아니, 변호사 역할도 하셨었는데 이거 지금 못 해오셔서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자꾸. 사실 시장이 좀 정신을 없게 하는 그게 있어요. 아, 시장 탓이다. 한 번에 멀티가 안 되는 거야. 양파, 무, 닭. 양파, 무, 닭. 어, 뭐야? 뭐지? 어이? 나 보냇병 어디 있냐? 아, 에이, 그래. 네. 그렇지, 저 어렵게 갖고 온 보냇병. 저 어디 있어요? 보냇병 어디 있어? 나는... 잊어버렸나 봐. 나는... 뭐야? 아니, 메고 있어! 어! 보냇백은 닭살이야. 악세사리처럼 갖고 다니시고. 아니, 제가 크로스백을 많이 메잖아요. 네. 그거라고 착각을 했었어요. 어머. 등은 시원하셨겠다. 이렇게 한번 볼 법도 안 돼. 그러니까. 메고 있는 걸. 야. 응? 어디야? 와. 이야. 아, 안녕하세요. 아, 혹시 약간 여름에 좀 좋은 이렇게 먹었을 때 좋은 뭐 차나 이런 게 있나 마시는 거 좀 환기하고 오미자고 매운 거 어떻게 드시는 거예요? 환기 맞아 제가 어릴 때 환기 자주 먹었었거든요. 저 초등학교 때. 어릴 때 통통했었다. 네. 환기 하나 주시고요. 미숫가루. 미숫가루예요? 네, 좋아요. 저희 미숫가루. 아, 그래요? 사실 저는 환기보다 미숫가루가 더 맛있거든요. 어, 저 얼음 타가지고 먹으면 맛있지. 이렇게 한 세트는 52,000원이고 이렇게 반이 22,000원이에요. 이게 22,000원이라고? 26,000원. 야, 이거. 하루 한 끼 식사대용으로 드셨을 때 한 달 드시는 양이에요. 그래요? 네. 26,000원. 미숫가루. 누구랑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대체가? 31. 이거 이렇게 고민할 일이에요? 하나 주세요. 네. 네. 오, 쉐이크 통이에요? 야. 26,000원. 야. 야. 아, 쉐이크 통을 주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오. 제가 없었거든요, 마침. 알겠습니다. 예, 네, 들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대박이야. 아하. 나 왜 저러고 있어? 어? 풀빵? 풀빵. 아, 먹어. 저건 먹어야지. 지켜보는 게 아니지. 고민할 일이 아니죠, 이거. 안녕하세요. 풀빵 이거 2,000원어치만 갖고 온 거 입에 드세요. 입에 넣어야지. 어, 무거. 바로 먹어야 돼. 아, 근데 진짜 맛있더라. 맛있어. 아, 잠깐만. 왜 뭘 또 우왕좌? 닭을 넣어야 돼. 아, 이제 생각났어. 네네. 근데 저러고 풀빵을? 풀빵을 보냇백이 되면 아니, 재밌겠다. 풀빵 안 넣죠. 그건 정말 바보죠. 네. 아! 야! 아, 진짜 소름이 쳐. 아, 진짜 왜 그래? 야, 이게 말이 돼? 아니, 야! 아니야, 안 무서워. 넣었어. 말도 안 돼. 아, 넣었잖아요. 뭐가 말이 안 돼요? 아니, 넣었는데. 야, 이거 설마 빼겠지. 설마 빼겠지, 나중에. 자, 빼겠지. 이거 봐봐. 이거 봐요. 어떻게 되는 거야? 저거 다 넣고 빼겠지. 아이씨, 야, 풀빵을 넣어. 아, 그거 봐. 어, 대박. 아, 휴. 어우.
바보 진짜. 왜요, 왜요? 왜, 왜, 왜? 종이 먹었지, 또. 아이씨, 종이 먹었네. 아, 손 많이 가. 종이 먹어버렸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종이를 먹었어. 감사합니다. 네. 하이, 안녕하세요. 아니, 종이를 많이 뜯어먹었네. 아, 그거. 아, 꿀빵 진짜 맛있네, 이거. 아, 파실 달다. 저거 맛있지. 맛있어. 정말. 몇 바퀴를 도셨는데. 잠깐만, 다 샀지? 뭐 샀고. 양파, 무, 닭, 계란. 계란 사야 된다. 계란 사, 계란 깨먹을 뻔했네. 계란 사야겠다. 요 계란 하나 주세요. 영양 왕란. 네, 고맙습니다. 한 판으로? 에이, 혼자 살 때 저거 너무 많은데? 그래도 평소에 좀 후라이도 해 먹고, 아. 뭐 삶아서 비빔면이랑 같이 아. 먹고. 미숫가루 뿌려가지고. 계란 하고. 황기도 샀잖아. 양파, 무, 호박. 됐다, 이제 다 샀잖아. 오케이. 차키 어디 있어? 나 차키 어디 있어? 어떻게 차키? 가만 있어 봐. 왜 이렇게 부산스러워? 어? 자, 보냉백. 아, 여기 있네. 야, 씨, 내가 이거 언제 낸 거야? 이거 언제 넣었어? 야, 씨. 우와, 씨. 아휴. 잠깐만. 뭐야? 왜요? 뭐야? 왜? 부산스러워. 왜? 왜 자꾸 잠깐만이야? 아, 왜요? 뭐요? 집에 갈 수 있을까? 잠깐만. 뭐야? 왜요? 뭐야? 왜? 부산스러워. 왜? 왜 자꾸 잠깐만이야? 아, 왜요? 뭐요? 닭. 집에 갈 수 있을까? 아, 나 호박 안 샀네. 호박 안 산 게 또 있었어? 까먹었어요. 나 또 빠뜨린 거 없지? 그밖에 없지? 나 두 번은 왔다 갔다 하면 너무 좋다. 땀 흘린 거 봐. 자주 보이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아, 다른 게 아니고 저기 호박. 이거 호박 하나 살게요. 호박. 호박을 빼먹고 싶어요. 호박 빼먹었어요. 아, 호박을. 단호박. 이 재료만 보면 뭘 할지는 잘 모르겠어. 아, 심지어 단호박이야? 신혼중학교 나오셨어. 네? 신혼중학교 나오셨어. 신혼부부인 뭐라고요? 신혼중학교 나왔어요. 아, 네, 신혼중학교 나왔어요. 네, 네. 우리 조카 친구거든요. 아, 진짜요? 그 조카분은 결혼하셨어요? 네. 아, 잘 살고 있네요. 네. 아, 부럽네요. 얼른 하셔야죠. 저요? 네, 언제쯤 하실까요? 저도 하긴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아직 뭐 이렇게 짝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했는데. 수고하세요, 많이 파세요. 네. 와, 진짜 너무 덥고 호박을 빼먹었네. 아, 이거 왜 예쁘네. 아, 아니야, 괜찮아요. 저. 아, 아니야. 안경 수가 있는 새 거야. 아니. 어머, 딱딱하라고. 새 거예요, 새 거. 아이. 연예인인지 모르고 그냥 안 되고요. 진짜. 그냥 땀 많이 나는 거. 맞아. 그 어떻게 이걸 어떻게 드려야 되죠? 이거 제가 여기 또 있어.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야, 근데 저분 되게 고맙다. 네, 진짜. 또 여기 오다가 만나게 되면 그때 네, 제가 또.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갔어. 아, 이거 너무 좋아. 이게 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아, 그 쉐이크통. 쉐이크통. 네. 없었는데 쉐이크통. 호박. 아, 이게 뭔 음식이야? 잠깐, 양배추. 아, 양배추가 조금.
아니 저걸로 뭐 바닥을 한번 닦았어? 건네 사요. 다 버려라. 아. 와! 와! 21년? 21년? 준범이도 태어나기 전. 준범 태어나기 전. 아니, 팬 때리길 때. 어. 야, 대단하다. 준범이보다 나이 많은 거야, 근데. 괜찮겠는데? 아우, 왜 깨끗하네 또. 양배추는 괜찮아. 맞아요. 어. 와, 아주 깨끗하죠? 아, 양파 써도 되겠네. 어이, 양파 왜 이렇게 오래가? 오, 잘하는, 잘하시는데? 오, 잘하시네. 칼질 되게 잘하시는 게 양파를 이렇게 대각선부터 쓰는 거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신 거죠? 그죠? 아, 네네. 잘하시네. 오, 뭐야? 단호박을 저렇게 잘랄 수 있어요? 딱딱한데? 아, 이거 괜찮아요. 그냥 쭉쭉쭉. 황김물, 닭. 오코노미야끼. 아, 오코노미야끼. 아, 닭. 에? 에? 닭고기 뭐야? 아니, 요 사진은 내가 만든 건가? 아니, 아니겠죠. 어, 이거 내가 만든 건가? 아니에요. 어, 이거 내가 만든 건가? 아니에요. 뭐야? 아니, 내가 있겠지? 만든 건 어째요? 아니라고요. 네가 만든 건 아니지 않을 거야. 아, 뻔뻔하네, 이 양반. 좀 백숙 같은 거예요? 아니 닭국이라고 저 이제 고모 집에 어릴 때 살았었거든요. 네. 그 어렸을 때 닭국을 많이 해줬어요. 닭. 그게 소고기 뭇국처럼 닭이랑 무랑, 무랑. 양파만 넣고 소금간만 해서. 아, 진짜? 네. 맛있겠다. 그 이래도 시원하고 맛있겠지. 맛있을 것 같은데? 어? 왜? 아 싫어요. 뭐가 이게? 없어. 뭐가 없어. 뭐 안 샀어. 아, 나 계란 안 가져왔네, 차에. 계란. 아~ 계란이 넓잖아요. 30판이니, 30개니까 뒷자리도 놓고. 아~ 형, 아콩아 잘 있어? 금방 올게, 있어. 이거 먹는 거 아니지? 몰라. 안 된다잉. 아, 계란 갖고 왔다. 너무 덥다. 와, 땀 봐. 그새. 땀 진짜 몸이 허하신가? 아, 제 땀이 좀 많아요. 어우, 더워. 아, 너무 덥. 그래, 어머, 어떡해. 어, 아, 바닥 쓴 거 아니지, 지금? 아. 너무 덥이고요. 이게. 이제 짜는 뒤 아, 아 저 보양 애들도 해줘야 되니까 아이고, 아이고. 마음이 예쁘시네. 뭐야? 어, 뭐 하는 거예요? 아 저게 너무 이제 물이 차면 무거워지니까 허리 다칠까봐 제가 허리를 잘 다쳤어요. 옛날 세수하다가도 삐끗하고 그래서 조심해. 혹시 다칠까봐 이렇게 무게중심을 뒤로 딱 이렇게 하고 했죠. 그건 또 그래야 되잖아요. 아시죠?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수도가 이렇게 빠지는 것 같던데? 어, 네. 그러면 옆에다 놓고 수도를 빼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 내려놨다가 올려도 되잖아. 그러니까 냄비를 싱크대에 올려놓고 수전을 빼서 진짜 생각도 못 물을 이렇게. 아니 내가 천재가 아니에요. 와. 근데 무 넣은 닭국 맛있을 것 같아. 진짜 맛있어. 네, 그럴 것 같아요. 아우, 할 일이 많다. 어? 어, 왜? 또? 야, 아, 나 불안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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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야. 그만.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 어느 거야? 아니, 아, 내가 뭐 확인을 못했네. 어디 있어? 가슴살 좀 따로 발라주실 수 있나요? 닭가슴살 내가 넣었어요.
모르고. 아이들 줄 거? 네, 애들 줄 걸 빼놨다가. 아. 아이고. 어딨어? 어딨어? 다음부터는 해 먹지 말고 뭐 시켜 먹어. 이건가? 아, 나 정말 진짜. 다행이야. 그래도 느껴서 다행이야. 네, 바로 좀 바로 알았어요. 바로 알아챘어요. 씻어야 돼. 네. 알았어, 알았어. 아니 근데 양념을 안 했으니까 괜찮지. 네, 양념 아직 안 들어갔죠. 네. 잠깐만, 닭이 두 마리면 가슴살은 두 개 나오는 건가? 네 개 나와. 삼부이 씨. 몰랐죠. 저도 몰랐어요. 아, 아니 이렇게 이렇게 양쪽 이렇게 여기 두쪽 있잖아. 두쪽 있잖아요. 그러면 네 개가 나와야 돼요. 왼쪽 가슴 네 개. 2 곱하기 2는 4잖아요. 그렇죠. 2, 2, 4죠. 예. 2는 4예요. 너무 헷갈려. 근데 진짜 기세등 누가 하고 너무 꼬이고 싶다. 못돼 먹었다 진짜. 알겠다. 일단 아 큰일 날 뻔했어. 시영아,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니들 건 없을 뿐 봤어. 아 큰일 뻔했네. 아이고 죽어야지. 어 이거 금방 헹구면 되겠지. 아 큰일 날 뻔 봤어. 아 큰일 날 뻔 봤어. 자 건강식이다. 완전 특식. 야, 뜨거. 식혀줄게. 아니야 식혀줄게. 빨리 먹고 싶지, 빨리 먹고 싶지. 퍽살이야. 퍽살, 퍽살. 야, 껍질은 그냥 제가 먹고. 아, 껍질? 네. 아. 와. 삐져있는 눈 같은데? 아, 뜨거워.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총, 앉아. 총성. 충성. 귀여워. 통. 충성. 아, 먹고 싶고 확인해야 되겠고. 먹고 살기 힘들다. 충.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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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을 하더라고. 옳지 먹어. 너 빵 잘한다잉, 갑자기. 콩, 너도. 빵. 아니지, 빵. 이 안 하나 보다. 빵. 이해가 빵. 빵. 왜 네가 죽어? 너 빵. 아 그래 죽지 마. 옳지. 자 기다려. 아우 신나. 아우 신나. 캥거루다 캥거루. 앉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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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린다 기다린다. 착하다 착하다. 옳지 먹어. 옳지 먹어. 아우 귀여워. 귀여워. 네, 귀여워. 2022년이요? 22년? 아, 마이 갓. 가루는 괜찮아요. 반죽물 내가지고 그냥. 양배추랑 양파. 집에서 오코노모야끼 해먹는 분 처음 봐요. 아 근데 은근히 진짜 쉬워요. 그냥 부침이 하는 것처럼. 와 스킬은 좋은데? 절반 흘렸죠. 아이고. 어우 좋게 뜯은 게 얼마 안 돼서. 네, 한 달 밖에 안 됐으니까. 아, 또 저렇게 아, 모양 내시려고. 얇게. 네. 얇게. 어유. 오. 오. 그럴싸하다, 그럴싸해. 와, 뭐야, 뭐야. 아니. 소금. 아유 맛을 저렇게 많이 봐. 아우 짜. 아우. 한 끼 식사의 분량의 소금을 입에 털어넣는. 근데 이걸 안 될 것 같은데 되려나? 어 쇼니. 어이구 쇼니.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디 가는 거야? 어디 가는 거예요? 에이 에이. 아.
아니 다 원래 다 먹는 소금이에요. 본인이 먹는 거잖아요. 내가 먹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거. 남이 먹어도 아니야. 괜찮아요, 사실. 아, 남이 먹으면 나는 안 먹을래요. 그 저거 먹으면 양치 안 해도 되잖아요. 아, 그... 좋은 생각이다. 색다른 접근. 아, 오, 나쁘지 않아. 국물이. 아이고, 저 뜨거운데. 어, 이거 비주얼 그럴싸한데. 네, 어, 그래서 제가 헷갈렸잖아요. 제가 만든 거는 아까 그 VCR이랑 예. 너무 다른데? 많이 다른데. 아, 그래요? 그냥 소금 간으로만 네, 끝. 소금 간. 기호에 따라서 후추. 근데 의외로 요리를 되게 잘하시더라고. 어, 요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닭 끓일 때, 무 넣을 때 소금 넣고 막 끓이거든요. 어. 그러면 소금 넣으면 그 무나 닭에서 우려나오지 않아요. 맞아요. 간을 나중에. 어. 맞아, 삼투압 그것 때문에.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간만 맞춰야 돼. 맞아요. 아, 근데 딱이야. 정확하게 알지 않아요. 이거 간은 맨 나중에 해야 돼요. 네. 혼자 이제 해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한창 막 해먹고 그리고 손님들 오면은 제가 뭐 요리해서 하기도 하고 뭐 그간 손님은 다 소스 좀 진한 거 드시고 간 거예요. 소금을 잘 숨겨야겠어. 아니요, 아니요. 나중에 네네. 오시면 제가 또 해드릴게요. 아니야, 아니야. 나가서 먹어요. 근처 맛집 맞잖아. 시켜먹자. 근처에 시켜먹자. 담백하지 뭐. 맛있을 것 같아. 묵국. 아. 아. 맛있겠다. 백숙 끓일 때 저는 다리 좋아하니까 닭 한 마리에다가 다리만 한 10개 넣어요. 아이씨. 아주 딱이야. 현숙이 저를 선택하지 않은 건 당연히 뭐 아쉬움이 있죠. 오늘 드디어 그 뽀뽀 씬 나오는 날. 아, 뽀뽀. 이날 나도 기다려 본방사수 했지. 자, 무엇보다도 우리 영화 정숙의 빅데일 데이트가 확정이 됐습니다. 자, 제작진들 초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맛있겠다, 근데. 맛있어요. 생맥 한 잔 촥 먹으면. 우리 어제 대리 불러서 왔잖아. 차에 타자마자 둘 다 기절한 거 알지? 나 진짜 여기네. 나 너 어깨 기대. 예고에서 본 게 여기야. 아 진짜? 어. 난 스킨십을 약간 좋아해. 강수아 씨, 90살까지 1일 뽀뽀. 누구는 뽀뽀하고 있고? 박병아 뽀뽀. 90살까지 1일 뽀뽀. 90살까지 1일 뽀뽀. 지금 뽀뽀할까? 지금 뽀뽀할까? 지금 뽀뽀할까? 장난 아니에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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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빠져버렸어. 몰입 몰입. 좋다. 와. 아니 아 혀 깨물었어. 어떻게 어떻게 국을 먹다 혀를 깨물어요? 아니 뽀뽀 얘기를 보다가. 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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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진짜 삼촌이 혼자 TV 볼 때 똑같아. 아이고, 너무 슬퍼. 아니, 쟤들은 쟤들끼리 뽀뽀하고 나 슈기랑 뽀뽀하고 있네. 아이고. 이게 애쪽에 나와. 이게 나는 솔로다, 이게 나는 솔로야. 이게 나는 솔로지. 야, 아니 이러면. 진짜로? 오호. 어, 뭐야? 오! 오! 청불 될 것 같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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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뭐야? 소금밖에 없네. 아,
아니 노래 뭐냐고. 눈물 없이 보라. 갑자기 왜 울어? 혼자라고 생각 말기. 정말. 아, 와, 눈물 나. 나 이거 감동이네. 드라마다. 아, 이제 끝이야. 아, 너무 진짜. 뒤에 밑에 보시면 그 저 아이폰 몰래 내가 챙겨온 그 팩이 있거든요. 어, 이거 이거? 가방? 네, 네 그. 어. 저 김밥 드시고. 어, 야, 붓기 빼는 것도 있네. 얼음 주고 안에다가 이게 뭐야? 닫아서 나오더라고요. 야. 야 이거 안에 젤이 튀어나왔다. 그거 빼세요, 빼세요. 어, 빼야겠다 이거. 야 이거 터져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요? 모르겠어요 저도. 뭔가 했네. 나 시원이 똥인 줄 알았네 이거. 저 와이프 몰래 하나 사려고 사놔야 되겠네. 아, 이거 팩을 하는 거야 이거? 네. 아하. 그 흰색을 붙이고 그 투명한 거를 이제 쓰면 그 고정이 되거든요. 그럼 어. 팩이 안 흘러내려서. 뭐가 많네. 어우야 물이 엄청 많아. 어우야야야. 어우야야. 어우야야. 어우야 물 장난 아니야. 야 너 와이프 좋은 거 쓴다. 아 목에 발라야지. 아 이거는 아 이건 흘러내리지 않게 이렇게 하니까 좋다. 네. 딱 붙이는 게 있더라고요. 오. 딱 붙이는 게. 안 흐르게. 네. 오 좋다. 어 뭔가 식물물을 저기 한 기분이야. 약간. 오페라 하우스 그 같기도 하고 오페라 하우스 오페라 유령 오페라 유령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오페라 유령 아니 저게 안에 붙이니까 먹지 못하겠어요. 고기가 너무 쫀쫀해가지고. 왜 이러는 거야?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고기 불편해. 아니 저걸 먹고 하지 그랬어요. 생각 못했어요. 야, 여기만 조금만 뜨시면 되지 이렇게 살짝. 아 그러니까. 미치겠다. 아니 개그맨들이 살 자리가 없다고. 네가 대상이야. 최소 우수상이에요. 이거는 못 이겨 이거는. 아우 야 이제 이거 나 떼도 되지? 응 떼도 돼요. 어. 네. 너무 얼굴이 압착되니까 아프다. 커버 완전 좋네. 고정이 빡돼. 짜잔.